걸려야지 요 상태값 여기까지 저장된 그 연산된 값을 상태값을 모두 PCB 요놈의 PCB 원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이따 등등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전에 여기서 세이브했던 거 있지 요놈의 PCB 원 상태니까 요 세이브된 거를 다시 CPU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어디에 CPU 어디 집어넣어 선생님이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내가 지금 설명해 주신다 여기 세이브하고 릴로드 하는 거가 예상이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야 이게 뭐니? CPU 어? CPU고 CPU 속에 레지스터들이 여러 개가 있지 네. 이들 얘가 PCB0 아니야 그지? 얘가 PCB1이고 지금 이 CPU가 돌리는 프로세스가 P0라면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홀랑 읽어서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그치? 그리고 이전에 PCB1에 원에 똑같은 과정으로 저장되어 있던 거를 요거 여기에 있는 태블릿잖아 크잖아 이 값을 읽어서 여기에 쫙 집어넣으면 이놈이 다시 쫙 이전의 상태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돌아갈 것 같니? 이렇게 하면 보는 프로세스를 세이브를 하고 이전에 저 PCB에다가 세이브를 하고 이전에 PCB에 세이브되어 있는 값을 CPU 레지스터에 다시 로딩을 하면 이 CPU는 바보니까 그냥 로딩하는 대로 그냥 돌거든 그러면은 프로세스 P1이 P0가 이렇게 돌다가 슬립을 하고 P1이 슬립하던 놈이 다시 살아서 도는 것 같아? 그게 느낌이 와야 되는 가슴 속에 그거 가리키려고 지금 거의 30분 동안 나갔거든요 이해되니? 이게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해 안 되면 이게 문 열고 뛰어 죽지 마 학교에서 1년에 한 두세 명이 죽잖아 뭐 죽는 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아 죽지 마 아니, 요, 여기서 뛰어도 돼 다른 데 선생님, 네. 질문이 누구냐? 어. 그 프로세스 형태도에 따라 그 준비 완료 때랑 실행 때랑 대기일 때 메모리에 전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실행일 때는 CPU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거고 준비일 때는 계속 메모리 종류가 됐을 때도 메모리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유지라는 게 메모리 그렇게 유식한 말을 쓰지 쉽게 말해 하는 거라고 메모리 있냐 그 얘기지? 예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가 대답해 볼까? 질문이 뭐냐면 프로세스가 다섯 개 상태값이 있는데 레디 상태, 크리에이트 상태, 러닝 상태 이런 각각 상태가 있는데 러닝 상태에 있을 때는 메인 메모리에 그 프로세스가 로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 가 근데 나머지 상태, 슬립 상태에 있을 때도 그 프로세스가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제 친구 질문이야. 맞지? 종료일 때도. 종료일 때도. 어떻게 생각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메인 메모리에. 없어도 될 것 같아. 없어도 될 것 같지? 그럼 없어도 돼. 맞아, 진짜야. 왜 없어? 근데? 레디 상태가 되면 하드디스크에 있던 놈이 메모리 항상 부족한 거거든 회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있다가 레디 상태가 되면 메모리를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게 레디야 근데 슬립할 때 저 CPU 작업을 하다가 IO가 딱 만나지 IO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몰라 그치? 그때 되면은 프로세스를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를 쫓아낸다 쫓아내고 메인 메모리를 비워요. 비워서 다른 레디 상태의 프로세스를 메인 메모리를 불러들인다고. 알겠지? 여기서 조는 놈은 내가 자꾸 쫓아내지? 교실 부족한데, 우리 산소 부족해. 자는데 나가서 자.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슬랩 여기에 디스크가 있잖아. 여기 순서 정한다. 항상 왼쪽에 CPU, 중간에 메모리, 우측에 디스크다. 디스크는 공간의 이론보다 수천배, 만배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웨이팅이면 슬립 상태면 얘는 이쪽으로 쫓아낸다고. 쫓아냈다가 IO는 누가 하니?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가 IO를 한다고 하지. 그러면은 얘는 또 쫓아내는. 왜? IO 하니까. IO는 누가 하니? 새끼 CPU까지. 네. 새끼 CPU는 메모리 안 쓰지. 그 어떤 메모리 써? 자기 그 로컬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작은 메모리만 쓰고 거기에 있는 그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디스크로 쫓아냅니다. 그럼 IO가 끝나고 인터럽트가 걸리지. 그때 얘를 다시 빈 공간에, 자기 있던 자리를 안 갔다, 다른 빈 공간에 들어간다. 다른 빈 공간에 들어가서 얘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럼 여기 메모리 주소가 달라져서 엉망이 될 거 아니야. 되지? 네. 안 돌지? 어? 돌아, 안 돌아? 결과는 도는데 어떻게 돌아? 주소가 달라졌는데. 그게 MMU지? 이쪽에 로딩할 때 여기에 사이에 한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 중간에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게 MMU인데, 여기에 로딩하고 이 MMU를 다시 맵핑을 한다고 그랬지? 맵핑을 해서 CPU는 이 MMU만 쳐다보면 MMU가 각도를 이쪽으로 하면 여기 로딩되어 있고 이쪽으로 하면 아까 어디 갔어? 이쪽으로 로딩, 맵핑을 시켜주는 게 MMU라고. 얼마나 나이스하게 만들어놨죠? 야, 세상에 이걸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이해도 못합니다. 질문 답변 됐어? 예. 또 물어. 교수님, 그 PCB에 보면 포인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포인터가 이 PCB 사이에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포인터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냐, 디스크에 들어갔다 나와버리면은 그 위치가 달라지는데도 PCB 사이의 순서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PCB는 여기 있다고 했잖아. 네. PCB는 이 프로세스가 왔다 갔다, 이 프로세스가 왔다 갔다 해서 PCB는 커널 자료 구조라니까. 이거는 유저 자료 구조고, 너희들이 프로그램 짜면서 자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지. 그러나 여기에 BSS에 뭔가 만드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다른 얘기다. 또. 그 다음에 프로세서 스케줄링 큐가 나오는데, 큐가 지금 도대체 몇 개냐? 여기서부터 뒤로 가면서 쪼개를 보자.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집합의 집합이 좌큐다. 저게 좌큐는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무조건 좌큐에 들어가. 그 다음에 크게 읽어. 저 뒤에 책을 보시게. That is true. Set of all processes inside the main memory ready and waiting to execute. 웹메모리에 상주하는 프로세스, 웹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큐가 레디 큐야. 아까 말했지? 러닝하기 전에는 분명히 레디 상태에 갔다가 러닝이 되는데, 왜 이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세스를 돌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러닝을 하려면 메모리에 로딩을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 준비된 놈이 레디 상태다.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와서 러닝 준비가 되면 레디 큐에 딱 집어넣어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됩니다. Device queue. Set of process waiting for an IO device. IO 디바이스에 IO를 하고 싶으면 저 디바이스 큐에 가서 묻죠. 디바이스 큐가 그럼 몇 개일까? 디바이스 디바이스 수만큼. 저게 피지컬 디바이스 아니다. 디바이스는 뭐라고? 파일이지. 반복해서 말한다, 그지? 디바이스는 파일이고, 파일은 논리적인 거야. 하드디스크 하나지만 파일이 N개잖아. 피지컬 디바이스가 하나지만 거기에 논리적인 디바이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 예를 들면 사운드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도 소리 두 개 동시에 내니? 네. 소리 두 개가 섞여서 나오지. 영화 동시에 유튜브에 영화 두 개 보면은 소리가 섞여서 막 뒤죽박죽 나오지. 네. 그게 논리적인 그 오디오 디바이스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 두 개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 process migration between the various queues. Q 간에 저 위에 있는 Q들 간에 프로세스가 왔다 갔다 하지. 그는 적절한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라기보다 프로세스 상태 처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은 다른 용어다. 저 틀렸다. 수정. 프로세스 상태 처리라고 적고.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은 분산 시스템에서 한쪽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프로세스가 이사가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요거는 상태 처리만 하는 그런 의미거든. 여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쓰는 것은 적합지 않다. 자, 이게 레디큐다. 이게 레디큐에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어서 줄줄줄줄 연결되지. 어떤 큐가 레디큐에 들어가니? 레디 상태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레디큐에 들어간다. 그러면 스케줄러는 항상 레디큐에 있는 놈만 보고 스케줄링한다. 얘들이 스케줄이 되는 대상들이야. 대상 프로세스들이라고. 스케줄러가 얘들은 찾아보지 않는다. 어? 항상 레디 큐에 있는 얘들이 준비된 애들이니까 얘들만 보고서 이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골라서 CPU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스케줄러라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논리적인 테이프 드라이브라는 피지컬 디바이스는 하나지만 논리적인 디바이스는 두 개로 나눠놨어. 아무도 마그네틱 너들이 안 쓰니까 얘도 미웠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디스크인데 디스크도 하나를 갖고서 여러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 그지? 논리 디바이스로 나눠서 쓰는데 디스크는 너들이 자주 쓰니까 이렇게 여러 개 프로세스가 매달려 있잖아. 왜 매달리니? 왜 디스크란 디바이스 속에 이렇게 프로세스 3번과 14번과 6번이 매달렸어? 왜? 응? 디스크 아이오 오퍼레이션 하니까. 여기에 아이오 오퍼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프로세스가 갈 데가 없지. 레디 큐에 있을 수가 없잖아.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이 안에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CPU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램이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있고, CPU 작업을 할 때는 CPU 속에 매달려 있고, 그게 러닝 상태로, IO 할 때는 IO에 매달려 있다고. 너들이 살아있는 한, 너들 주민등록은 살아있지? 네. 주민등록 말수 때문에 이상하잖아. 야, 이건 또 무슨 그림이야? Presentation of a process scheduling인데 지금 ready queue가 있고 그 다음에 IO queue가 있고 한데 막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온 거 뭐니? 이게 create다 그지? 프로세스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죠. 언제 create돼?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니? 여기는 어떻게 만드니? 그걸 다 알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 뭘 실행해? 프로그램.
아니야. 그게 그거는 처음 중학생 수준이라면 대학생 수준을 말해. 애들 거기서 안 배웠을 때 내가 그 수준이라 하면 여기에서 NS랑 프로세스하고 엔터 치면은 NS 프로세스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프로세스 이렇게 만드는 건 맞아. 맞는데, 이 속에서, create process를 어떻게 하면 만드냐니까. 그게 내 질문이야. 어떻게 하면 만드니? fork라고 들어봤어? fork라는 시스템 풀을 수행을 하면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 치면, 이게 쉘이지. 쉘이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하면서 ls라는 아규먼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배워갖고서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어? 근데 지금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ready queue가 이게 queue지. 이렇게 해서 이 queue 속에 뒤에 들어간다고. 됐지? 뒤에 선생님이 지울 거야. 이렇게 와서 CPU를 차지하고 놀지. 네. 놀다가 여기 언제 나가?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것도 포크가의 반대 개념이 터미네이트 엑시시라는 시스템 코드 있어요. 얘를 만나면 프로그램 제일 끝에 어셈블리 할 때 너들 기억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끝에 보면 엑시시라는 게 있다. 그거를 수행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영 끝난다. 끝나면 PCB를 자기가 갖고 있던 PCB를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PCB를 완전히 없애면 이제 그게 종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게 CPU를 차지하고 놀다가 돈다는 뜻이 CPU 바운드 잡이다, 그지? CPU 버스트에서 CPU를 만들고서 막 이렇게 돌다가 연산 작업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속에서 IO가 있으면 IO 리퀘스트에 들어가지. 그래서 IO를 쭉 수행을 한다고. 이 IO 큐가 이전 페이지에서 여러 종류의 IO가 있다. 디스크가, 디스크, 네트워크, 뭐, 여러 종류의 IO, 해당 IO 큐에 들어갔다가 IO를 끝이 나면 인터럽트가 걸려서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지. 이것도 큐라고, IO 큐라고. 근데 IO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해당 디바이스의 PCB에 비교해 주는 거지. 그치? 근데 이 CPU 볼까 막 돌다가 언제 이쪽으로 가? CPU 반도 작중해서 무한 루프 돌리지. 아유 없이 무한 루프를 실수로 돌렸어. 그러면 자기 타임 퀀텀을 다 먹을 거 아니야. 다 먹고도 무한 루프니까 안 끝나지. 그럼 어떡하냐? IO 이놈이 IO를 하면 쉴 텐데 IO도 안 하고 계속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야. 좋은 형식이다. 좋은 지우개 되겠지. 보이니? 딱 한 줄 짰어? 잘 돌지? 어? 엄청 잘 돌네. 아주 뭐 초고속으로 잘 돌는데 끝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뻑뻑가 돼서 들어갔어. 그럼 저게 어떻게 되냐? 아유 안 하지. 얘는 절대로 아유가 없다. 그러니까 CPU가 그래서 무한루프를 돌다가 이게 죽지도 않고 아유도 안 하고 계속 이놈을 차지하고 돌 거 아니야. 그러면 딴 프로세스가 레디에서 저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 어떡하냐? 이런 무한루프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어? 이건 뭐라고? 이게 시간축이거든? 시간인데 이게 하나의 타임 퀀텀이라고 했잖아. 이게 퀀텀이야. 이게 하나의 타임 퀀텀이라고. 자지? 타임 퀀텀인데 이 타임 퀀텀이 저절로 누가 한다고? 타임 퀀텀 저절로 누가 하냐? 어? 세모가 하지? 시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친단 말이야. 칠 때마다 인터럽터가 끼어서 그때 스케줄러가 한번 돈다고 그랬지? 유저가 돌다가 여기다 스케줄러가 또 돌다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지난번에 그린 걸 해서 줬었잖아. 네. 그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그래서 지가 아무리 CPU 바운드잡이야 CPU만 돌더라도 타이머 인터럽터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타이머 컨텀이 딱 지나면 얘가 쫓겨나갈 스케줄러에 의해서 쫓겨나갈 예상이야. 스케줄러가 그 다음에 돈다고 돌아서 이놈이 CPU를 차지하고 넌 한번 충분히 돌았으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가 익스파이어도 되는 경우야. 자기가 받은 시간이 종료가 됐다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쫓겨나서 다시 레디큐에도 가.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가 CPU를 한번 차지하고 돌면 CPU를 차지하고 돌면 CPU를 차지하고 돈 만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이 중에서 레디큐 중에서 프로세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어떤 놈이 스케줄러가 선정을 해주니? 이겨라 뒤에 가서 어서 어떤 프로세서가 돌아 선정이 돼? 응? 프로세스가 선정이 돼.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 어떻게 알아? 화장실 앞에 줄 수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 어? 설산 한 사람. 설산을 만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왜?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그걸 뭐니? First come first out 시간 팔리시가 있으면 화장실 앞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지. 수상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게 팔리시에 달렸다고. 정책에 달렸다고. 그게 스케줄링의 정책이야. 그래서 레디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놀다가 포크를 만나면 새로운 자기 자식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경우야. 이게 그래서 포크 시스템콜이란 게 저 포크 시스템콜이란 게 여기 프로그램 속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 그러지. 포크 차일드 하나의 자기 자식을 만들어야 될 경우라면 차일드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차일드 엑시큐트 하고 포크를 만나면 차일드를 수행을 시키고 새끼를 하나 낳아서 그 새끼도 저쪽에 레디큐를 갖다 놔. 그 다음에 wait for interrupt. 이게 또 다른 다이얼을 하는 경우야. 이걸 하는 시대. 이게 시스템 콜이나 뭐 그런 거.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돌다가 이제 저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직면하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큐에 들어가냐 하는 설명을 했다. 됐니? 자일드가 프로세스 실행 도중에 프로세스를 또 만든다는 건가요? 어, 너들이 이제 애기 낳아도 되잖아, 성인이니까. 그럼 그. 돌다가 살다가 애기가 필요하면 애기 낳아. 그럼 그 새끼 프로세스도 저거랑 똑같은 거를 실행하나요? 어, 굉장히 복잡한 얘기는 조금이 되죠. 아, 사람은, 사람은 이렇게 지 혼자 애기를 못 낳지, 다른 카운터파트를 만나야지 애기를 낳는데, 이 유일하게 사람과 다른 게 얘는 지 혼자 새끼를 낳아. 낳는 새끼가 처먹기 자기랑 똑같은 딱 하나 만다고. 그게 뭐겠니? PID 만다고. 나머지 정확히 이 새끼를 똑같아. 스케줄러 계속된다. 자, 이제 스케줄러의 정책에 대한 얘기고 스케줄러에 롱텀 스케줄러가 있고 숏텀 스케줄러 있는데 너 서 있는 너 친구야. 너 이름 뭐냐? 조건일이. 어? 조건일이. 조건일이. 제가 읽어봐라. 이게 자꾸 할 일이 없으니까. 롱텀 스케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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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텀 스케
should be put into the ready to. 무슨 뜻이냐? 설명해 보자. 여기 보시게. 여기 저기 말고 뭔 거야? 네. 무슨 뜻이야? 롱텀 스케줄러가 있고 쇼텀 스케줄러가 있는데 스케줄러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래서 롱텀 스케줄러를 잡 스케줄러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얘가 하는 이름은 이 실렉트를 해. 뭘 실렉트하니? Which process should be run?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야 되는지를 선택을 한다고. Which processes should be brought into the ready queue? Ready queue에 어떤 프로세스를 집어넣을지를 정한다는 게 long-term schedule야. 아까 우리 배웠던 거랑 다르지? Ready queue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CPU를 할당하게 해줄 것인가는 걸 정하는 거가 스케줄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전 그림에서. 그지? 그게 두 번째야. 요거는 롱텀 스케줄러는 레디 큐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경쟁을 해서 레디 큐에 들어가고 싶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서 서로 레디 큐에 들어가려는 놈 중에서 너는 레디 큐에 들어가고 너는 레디 큐에 들어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이 롱텀 스케줄러야. 일단 레디 큐에 들어가면 약간의 시간만 기다리면 CPU를 차지하고 놀거든. 그래서 2단계 스케줄링을 한다 이런 뜻이다. 이해했어? 두 번째, 우리 저 군인아 씨. 야, 군인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 뭐 깨갱깨갱 하냐? 충성하듯이 저 기대를 뜨는 뜻이 더 들어봐. 쇼트턴 스케줄러. 너 크게. 이 덩치는 집중만 하는 놈이야. 쇼트턴 스케줄러. 그래. 이 프로세스 준비 규정된 얼로크이트 CPU. 그래, 핵심이 CPU 앨로케이션을 다음번에 해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아는 스케줄러다, 그지?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 레디 큐가 이게 큐라고 했지? 여기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들어있다고. 이 프로세스 중에서 다음번에 CPU를 앨로케이션 할당을 누구한테 해줄 것인가 하는 게 쫙 돌아가는 게 쇼텀 스케줄러야. 그리고 이 레디 큐가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다고. 근데 이 전 단계에서, 이 전 단계에서 이 레디 큐에 넣을 프로세스를 고르는 게 롱텀 스케줄러야. 근데 롱텀 스케줄러는 잘 몰라도 된다. 쇼텀 스케줄러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게 중간에 미디엄 텀 스케줄러를 또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3단계 스케줄링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봐, 이 레디 큐에서 CPU를 차지하고 바로 공개하는 거가 뭐라고? 쇼텀. 이게 우리가 아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partially executed면서 step up process. 조금 놀다가 그지 IO를 길게 하는 이유로 인해서 쫓겨난 놈들이 있어. 여기서 메인 메모리에서 디스크를 쫓겨난 놈들이 있어서 그게 스웹 아웃이라고 그랬지. 내가 스웹 인 아웃 얘기 안 해줬나?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 스웹 아웃이라고 그랬지. 아웃이고 이렇게 다시 디스크에서 쉬고 있다가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는 걸 스웹 인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에서 CPU를 차지하고 놀다가 이제 디스크로 쫓겨나가는 거 가 있고 이쪽의 디스크에서 다시 레디 큐에 들어온다고. 이게 스웨빙이야. 됐고 CPU를 차지하고 놀다가 IO를 만나서 IO 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IO에서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는 거. 이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이름하여 미디엄 텀 중간 단계의 스케줄러라고 한다 이런 얘기다. 됐지? 아까 어디까지 읽었어? 몇 가지 읽었니? 그
Short-term scheduler is involved very frequently. This is second most we have. Oh, no, 아주 크게 읽었어요. 다 계속 읽어. Short-term scheduler는 involved very frequently. 아주 자주 invoking 게 불려진다고 호출이 되고, 얘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대신에 숏텀 스케줄은 아주 빨라야 돼. 우리가 아는 게 숏텀 스케줄이다, 그치?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Long-term scheduler is involved very frequently. Seconds, minutes, maybe slow. 완전히 바보 같은 놈이야. 이 long-term scheduler는 자주 불려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수초 단위로 물려준다, 수분 단위 한 번씩 물려준다고.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천천히 물려주는 정도 별로. 자, long term scheduler controls the degree of multi programming. Long term scheduler는 multi programming의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레디 큐에 집어넣으면 숏텀 스케줄러는 아까 기억나? 숏텀 스케줄러는 레디 큐에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보고 급한 놈부터 먼저 CPU를 할당을 시키지. 그래서 레디 큐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그 멀티 프로세싱이 된다, 그치? 태스크가 여러 개 막 동시에 돌아갔잖아. 그러면 롱텀 스케줄러는 이 돌고 싶은 프로세스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 개가 기다리는데 1000개 중에서 100개만 이렇게 숏텀 스케줄러에 레디 큐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근데 롱텀 스케줄러에 있는 건 아예 돌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이 1000개는 멀티 프로세싱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제 1000개 중에서 10분의 1로 변경을 해서 레디 큐에 일단 들어와야지. 이 레디 큐에 들어온 놈들은 동시에 막 돌다가 슬립하다 돌다 슬립하다 하지. 롱텀 스케줄러에 있는 건 아예 그 대상도 아니라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의 대상은 이 숏텀 스케줄러에 있는 개수만큼이고, 따라서 이 1000개는 멀티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아니다 뜻이야. 말 되지? 자. Processes can be described as either IO bound process spends more time doing IO than computation many short CPU bursts. 자, 봐. 프로세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IO bound process가 있고 CPU bound process가 있다. 근데 IO bound process는 spend the most time, 대부분의 시간을 doing IO 하는 데 쓴다. 뭐보다? Computation보다 대부분의 시간을 IO 하는 데 쓰는 프로세스를 IO bound process라고 한다. 근데 many short CPU bursts, 이런 것들이 CPU 버스트가 짧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IO bound job은 대부분의 시간을 IO 하는 데 쓰고 CPU bound는 중간중간에 조금 찌끔찌끔 한다고. 그러면 이만큼 IO 하고 CPU 찌끔 하다가 또 IO 많이 하고 또 CPU 찌끔 한다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름하여 IO bound job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봐. 어떤 게 이런 게 있어? 어? 문서 작업? 문서 작업. 맞다. 문서 작업 또독또독 맥자 치다가 또 생각하지? 생각하는 시간? 이거 조금 다른 케이스다. 그건 아이들 시간이 많은 경우야. 예를 들면, 소팅 하는 거 있잖아. 소팅 하는 거? IO 데이터를 디스크로 잔뜩 읽어서 소팅 금방한다, CPU는. 이따 하드 디스크로 그때 유료 시간이 들고 소팅 잠깐 하고 또 하드 디스크에 그 값을 쓰다가 그 다음 또 소팅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야. 그 다음에 CPU 방 프로세스. CPU 방 프로세스 spends more time doing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테이션 하는 데 쓰고 CPU very long CPU burst. 아주 긴 CPU burst가 가끔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CPU 작업을 하는 데 쓰는 CPU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CPU bound process라고 한다. 됐니?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 또 컨텍스트 스위치. 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뭐냐? 이 컨텍스트란 말이 영어 사전 찾아봐도 어렵고 이해하는 게 힘든데 프로세스가 한 프로세스가 돌다가 그 다음 프로세스가 도는 거를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걸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하면 대부분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그치? 스케줄링 하는 순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컨텍스트가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돌다가 여러 프로세스가 수행이 된다는 것은 CPU 내에서 레지스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칭해서 컨텍스트라고 해요.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가 스케줄링이 일어나면 이 메모리 레지스터를 혼란 다 다른 걸로 교체를 하잖아. 그래서 이 레지스터 관점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컨텍스트 스위칭. 오케이? 자, 한번 가서 쓰이스라. 이거 볼래? 천천히. 목소리가 좋아서 자꾸 읽으니까 읽는 When CPU switches to another process. CPU가 한 프로세스를 지금 돌리고 있다가 다른 프로세스로 바꾸고자 할 적에 The system must save the state of the old process and CPU는 옛날 쫓겨나가는 프로세스 지금 CPU를 차지하고 놀다가 쫓겨나가는 프로세스의 상태값을 저장을 하고 And load the same state for the new process. 새로운 들어오는 프로세스의 상태값을 교체를 하지 어디에다가 CPU 레지스터 값을 교체를 한다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초? 2초? 500ms? Depend on hardware라고 저들이 갖고 있는 CPU 성능에 달렸다고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하자. 얘기 나는 시간이야? 즐거운 시간이지? 자, 계속 읽어주세요. 제 친구보다 목소리 더 큰 친구 있어. 자, 수업에 집중해라. 자, 무시 보지 말고 이거 막 더 쉽게 왜 보냐? 여기에 대해서 네가 의문을 안 가지니까 지켜온 거야. 지겹지? 거짓말하지마. 지금 지겹다고 그래. 솔직하게 솔직해야지 대선인데 지겹지? 어떻게 하면 솔직해지니? 어떻게 하면 솔직해져? 진짜 지겹다. 거짓말하지마. 나도 지겹운데 어떻게 지겹다 <지겨워? 웃음> 내가 이제는 이거 컨텍스트 스위칭 이거 그거 말해봐. 지겨운지 안 지겨운지 알아. 컨텍스트 스위칭 뭐였지? 어? 뭐였어? 가르치지 마. 가르치면 너 친구 만큼 까칠리는 자국이야. 말해봐. 컨텍스트 스위칭을 천천히 정리해준다. 해봐. 어? 프로세스를 교환하는 게. 왜 교환하는데? 왜 교환하냐? 초콜릿 나가 먹자. 초콜릿이 뭐지 알아? 이게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비상식량이었거든? 근데 일본 놈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쓰고 총을 쏘고 있는데 누군가들이 자꾸 주문해서 뭘 끄집어내요. 뭔가 없이 잠깐만 거를. 그래서 미군을 한 번 잡아서 그걸 뺏어본 것 같은 맛이 크다. 근데 일본에는 이게 쫑꼬가 안 나오잖아. 쫑꼬가 카카오 열매에 넣어가 되지. 카카오 열매가 없어서 만든 게 뭔지 알아? 연장쟁이야. 일본이나 이 아시아권은 팥이 있잖아. 콩이나 팥을 초콜릿처럼 만든 게 연장쟁이야. 그게 전쟁식품이야. 누가 배웠다 누가 누가 낙변을 날짜하게 하면 내가 있는 한쪽은 둘다 제리꿈이야. 빨리 말해. 나 기다리고 있다. 한 텍스트 수칭을 왜 해? 그게 내 질문이야. 프로세스의 상태가 상태가 왜 말아 끼는데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할 때가 제일 무서워. 상태가 왜 바뀌면 돼? 그냥 놀지. 와. 어? 왜 바뀌는데? 아이오를 하거나. 왜 아이오 하는데? 놀지. 아이오 왜 하니? 10일 차지하면 좋은 기회를 잡았잖아. 계속 10일 차지하고 돌아야지. 왜 아이오를 해? 한 프로세스만 계속 돌아가지고. 어? 하나의 프로세스만 계속. 이제 지금부터 거짓말 하기 시작하지. 하나의 프로세스만 계속 걸리기 어렵다고? 왜? 계속 걸리지. 계속 걸려서 어차피 컨텍스트 스위칭 시간이 오버해야 되잖아. 그거 없이 그냥 쭉 돌려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유리하지. 그지? 내 말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야. 참말을 거짓말처럼 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데? 찾아내. 질문이 뭐니? 프로세스를 그냥 하나를 잡아서 포크를 해서 그놈이 끝까지 평렬 될 때까지 그냥 쭉 돌리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오버헤드라며. 그치? 저 CPU를 레지스터 바꿔치기 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 오버헤드잖아. 안 할수록 좋은 거야. 왜 하니? 배치 프로세싱은 그게 안 하는 게 배치 프로세싱이다. 내 농담하는 것 같아. 너들 카드 리드 있지? OMR 카드 시험 본 거 있지? 그거 그냥 쭉 집어넣잖아. 그럼 앞에서 하나 처리하고 두 번째 처리하고 하는 거거든. 그게 배치 프로세싱이야. 되게 좋은 거야. 언제 좋아? 화장실이 말이야. 설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주워서 쭉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 맞지? 근데 뒤를 보고 있는 놈을 갑자기 끄집어 내고 다른 놈을 집어넣고 팬티도 내리기 전에 또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 미안해. 팬티를 내리기 전에 이게 아니라 팬티를 올리기 전에. 그지? 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끄집어 내니까 팬티를 올릴 시간이 없잖아. 그렇게 자꾸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게 스케줄러야. 화장실 하나 놔두고 얼마나 마음 같은 짓이야. 그치?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치? 맞아? 너 인마 화장실 가서 니 보고 있는데 끄집어 내면 좋겠냐? 맞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좋아. 언제? 선사 환자가 없을 때 다 정상적으로 그냥 차곡차곡 집어넣고 차곡차곡 꺼내놓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문제는 사고가 항상 생기지. 배탈 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밖에서 설사할 때 놔둘 수는 없잖아. 화장실 집어넣어야지. 그치? 프로세스 중에도 매니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항상 정말 급한 일이 생기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폭탄 터진다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를 그 폭탄 제거 반응 빨리 집어내야지. 그치? 리얼타임을 요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 그런 프로세스는 앞에 기다리는 시간에 무관하게 지가 먼저 돌아야 돼. 그치? 설사 환자랑 똑같아.
그러면은 스케줄러가 그 걔를 먼저 돌려주는 게 스마트하잖아. 그치? 걔가 바지에다가 설탕하면 얼마나. 끝날 많은 사람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그놈을 먼저 화장실 씻어 놓는 스케줄러가 좋은 거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일부 오버헤드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급한 거를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야. 오버헤드는 나쁜 놈이야. 오버헤드를 갖는 건 나쁜 건데, 그래도 오버헤드를 갖고서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스케줄링 어떤 정책에 따라 다를까? 아까 이제 물질 왔다가 쉽게 나갔다가 다시 물을 친 거 있어? 你们拉上去，你们拉上，俺们拉上，有没有拉？现在还没呢，还没过呢。啊，我问你，你叫谁？啊，那那个我姓什么？你那个谁？我姓什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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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얘기했었는데 스케줄러는 그러면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을 계속 CPU만 할당해주면 좋아? 어? 그게 좋아. 좋다는 정책이야. 그게 우선순위 높은, 우선순위 우선 정책이야. 맞지? 그래서 화장실에 줄 길 때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 나 설사 났다고. 가라로 우선순위 자리를 높이는 거지? 네. 기다리기 싫어서. 근데 그게 공평하니? 정치인들이 거짓 하지.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는 거야. 백으로. 그지? 그러면 국민들이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선순위 우선 정책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가끔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떤 게 너들이 국민이 전부 해피하니? 공평성을 바라지. 네. 공평하고 정당한 걸 바래. 어떤 게 정당해? 어떤 게 정당해? 여러 가지 그 뭐 우리가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다, 그지? 그러면 네가 급해서 화장실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보고 나와라, 이거지. 너 웃지? 실제 그런다. 화장실이 아니라 CPU를 조금 쓴 시간이 경과하면은 우선순위를 낮췄고요. 너 급한 거 해결됐잖아. 그리고 조금 해결되고 나서 나갔다가 다시 줄 서서 들어와. 그 얘기야. 그래서 CPU를 차지하고 돌면 우선순위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레디 큐에서 오래 기다리지. 화장실 그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리면은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거야. 오래 기다렸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뭔가 균형이 잘 맞춰질 것 같지 않아? 그게 실제로 리눅스나 우리가 쓰는 OS에서 쓰는 정책이다. 그래서 OS 스케줄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fairness다. 공평성에 추천한다. 말 돼? 야, 이 초콜릿이 내가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다 녹아가. 빨리 힘을 위해서 스마트한 나쁜 해봐. 어. 휴가요. 전주 드론 좀 나가는데 레디큐에서 오케이. 이중을 이해했다. 큐가 레디큐라고 그랬잖아. 큐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잖아. 그치? 근데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중간에 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미질문이지. 아니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끄집어내서 먼저 돌리냐 그 질문이잖아. 그리고 쫄카 스케줄러가 어차피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나가는데 그게 되면 역할이 별로 없지 않냐 그 얘기구나. 스케줄러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구나. 네. 이
이게 큰데, 그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종이에서 먼저 나오잖아. 이게 레디큐라고 아까 책에서 배웠는데 그게 구라야. 그게 가짜야. 이게 옛날에, 응? 옛날에 쪽에 이걸 큐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아직도 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링크들, 더블 링크들 리스트로 만들어, 요새는. 그래서 스케줄러 이렇게 쫙 스캔을 하다가 우선순위가 중간에 얘가 제일 높지. 그러면 얘를 빼버리고 이렇게 연결을 바로 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거 빼먹어요. 그러니까 말이 큐지 사실은 큐 아니다. 됐니? 다른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자꾸 물어보네. 그런 거 그때마다 가르쳐 줄게. 근데 얘는 큐, 말이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하게 큐였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큐면 이게 그냥 라운드 로빈 방식이거든. 앞에서 먼저 들어간 걸 먼저 스케줄링 해주는 그 방식은 스케줄러 굉장히 간단하다. 그지? 스케줄러 뭐 머리 쓸 일이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딱 그거 빼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Parent process creates children process, which in turn creates other process, forming a tree of processes. 선생님 추천했다. 목소리 좋고. Parent process는 Child Processes를 생성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하다가,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서 이제 분업을 하고 싶은 거지. 분업을 하고 싶으면, Children Process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입감을 주는 거거든. 그 과정이야. 그래서, 내가 회장이 일이 많아서, 새끼를 쳐서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Which in turn 이제 차례차례로 create the other processes 자기 밑에 child process를 만들고 forming 하기를 형성하기를 a tree of processes process의 tree를 형성해 간다. 됐지? 여기에 process를 하나 만들고 여기 밑에 새끼 process를 만들고 이렇게 성과 process를 만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의 추이가 되지? 자. Resource sharing. Parents and children share all resources. Children share. 잠깐만. 아버지 프로세스와 child process는 재밌는 게 그 자원을 공유해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 추이 아래 있는 애들 기준은 리소스를 공유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 하기 파일이야. 대부분 파일이야. 파일을 아버지가 얘는 오픈해 놓은 거를 그거를 복제를 하거든. 복제를 하기 때문에 child process도 별도로 오픈하지 않아도 그 파일을 그냥 막 있으면 돼. 그렇게 리소스를 합담을 받아서 한 가족이 이렇게 같이 공동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Children share subset of parent resource. 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 지선 불랑 나가지는 않지. 아버지가 허락하는 리소스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 Parents and child share no resource. 페어런트와 child 간의 자원 공유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버지가 안 줘서. 유산. 아버지가 아들이 신통해서 자산 안 주지. 유산 안 주지.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지. 그 다음. Execution. Parents and children execute concurrently. 자식을 한번 만들면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 자기랑 경쟁하게 돼. 너들 기분도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많았어. 어쨌든 페런트가 child process를 혼합해서 만든다는데 이제 이 둘 다 포크한 프로세스가 아까 그림을 봤더니 페디큐에 들어가지. 페디큐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경쟁을 해서 스케줄러가 선택을 해줘야지 CPU를 차지하고 그런 스케줄이 된다. 페런트 Parent waits until children terminate. 경쟁을 하다가 언젠가 아버지가 먼저 끝날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끝날 수도 있지. Terminate가 말이야. 일이. 그치? 근데 아버지가 먼저 끝나더라도 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순서가.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역전되는 경우도 많잖아. 자식이 사고로 먼저 죽고 아버지가 괴롭게 여생을 사는 경우도 많지.
근데 인간 세상만 그렇고 이 프로세스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다. 왜 그래? 아들이 살아있고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아까 프로세스가 추리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추리가 끊어져요. 추리가 끊어지면 그게 고아가 만들어지면 고아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밑에 자기가 혈런트가 만든 차일드 프로세스가 다 죽을 때까지 혈런트는 할 일이 없어도 살아있어. 살려놔. 그 관리를 위해서. 말 되지? 그러지 마라.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어드레스 스페이스, 차일드 두플리케이트 오브 패런트. 자, 이제 그 여전히 프로세스 생성에 대해서 포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패런트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때는 차일드가 두플리케이트 오브 패런트야. 차일드는 아버지를 정확히 복제를 해서 만든다. DNA 복제하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 Child has a program load into in it. Child는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아버지를 정확히 복제한 다음에 1단계야. 아버지만 child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복제를 하면 아버지랑 항상 똑같은 것만 만들어지지 다른 게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child를 만드는 의미도 없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니? Shell에서 이거 쉘 프로세스잖아, 그지? 프로세스 추리로 보면, 이게 쉘이거든? 쉘에서 예를 들어, ls를 한번 엔터 치면, 이게 ls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쉘이 하는 일과 ls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지. 근데,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다. 이 parent가 child를 만들면, 내가 정확히 똑같은 쉘이라고 그랬어. identical 한 걸 카피한다고 그랬잖아. 포크 시즌 콜 크리에이션 6 어디갔어? 듀플리케이트 차일드 듀플리케이트 오브 패런트 그치? 차일드는 패런트를 정확히 듀플리케이트 정확히 똑같아. 아 PID 빼고 그러면은 얘가 쉘이 돼야 되잖아. 얘가 쉘이니까 그치? 근데 언제 얘가 LS가 바뀌냐 그 얘기야.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1단계의 포크는 무조건 정확히 똑같아. PID 빼고 두 번째, 이그젝을 하는 단계가, 이게, 그, 위에, 빈 밑에, LS라는 거를 여기 덮고 쉬워요. 두 번째, 요 얘기가, 요 얘기. Child has a program loaded onto it. Child는, 자기가 요 아버지를 정확히 복제하는 게 1단계. 이 단계에서는 자기 코드를 거기 덮어 씌운다고. 덮어 씌우는 과정이 요 과정이야. 이그젝. 그래서 포크와 이그젝이 끝나면 이게 차일드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해됐니? 페런트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는 2단계로 진행이 된다. 1단계는 자기야 페런트랑 정확히 똑같은 걸 만들고 2단계는 자기 고유의 프로그램을 그 위에 덮어 씌운다. 유닉 examples. Fork system calls. 유닉스에서 example는. Fork system calls creates new process. 포크는 new process 만들고. Exec system call used after a fork to replace the process memory space with a new program. 내가 말한 거지. Replace 한다. 거기에 쓰신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쉘 밑에 커맨드로 찾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보면 너희 보이니? 이거 봐. 이거 봐. Process. A process is the information in a program in execution. 그 밑에. A process is It's not the same as program. 여러 번 반복해서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 두 개 간의 그 부분을 We distinguish 우리가 왜 distinguish 하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in a passive program stored on disk disk에 저장되어 있는 passive program과 an actively executing process 이
프로그램, 뭐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상태와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를 자꾸 설명, 반복해서 설명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프로세스를 크리에이션하고 템플레이션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는데, 프로세스가 크리에이션이 되는 이유는 뭐니? 첫째, 유저가 로그인하면 유저가 로그인을 하면 컴퓨터가 유저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서비스를 하는 일꾼이 누구니? 걔들이 프로세스야. 그래서 일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지? 두 번째, 유저 스타트 프로그램. 유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스타트하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스타트 그 일을 시켜야 되지. 두 번째 그 경우고. 세 번째, OS 크리에이션. 따라오고 있어? 아직 안 봐서 안 돼. 세 번째, 여기 하고 있다. 오, 유저가 로그인했을 때, 둘째, 유저가 프로그램을 스타트했을 때, 셋째, OS 크리에이션 process to provide a service. OS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 예를 들면, 프린터 서비스나 이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야. 또 잔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스타트 another process,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서 이 프로세스한테 협력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는 왜 하니? 노블 컴플리션.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 에라, 연산을 하다가 에러가 나면 프로세스 죽여야 되지? 그런 경우에 기타 쭉쭉쭉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수행을 하는데 프로세스가 이렇게 A, B, C, D가 시간적으로 쭉 들어왔을 적에 이게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그림이야. A, B, C가 여러 개 섞여 있겠지, 그지? 그리고 상태 처리도가 러닝과 not running이 있는데 디스패치라고 하고 포즈라고 한다. 세이브, 저, 리듬이 있고, 세이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쭉 이해를 하시고, 이 그림이 아주 나이스하지, 개념 정립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요게 다섯 상태. 네. 그래서, 챕터 5가, 렉처 5가 끝났고 렉처 6에 있나? 7에 있나? 아, 자, 여기에 이제 9개의 유닉스 모델이 나온다. 이게 너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5개 상태 처리도인가, 그치? 5개 상태 처리도인데 이게 실제 유닉스에서는 5개 상태 처리도를 쓰지 않고 9개 상태 처리도로 이걸 쓴다는 얘기야.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작년에 아마 시험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해. 기본적으로 이게 다섯 개다. 다섯 개인데 다섯 개의 실제 이게 상용으로 상용 그 컴퓨터를 돌릴 적에 다섯 개로 부족하더라. 이게 해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헷갈리지. 유저 프로세스가 돌아요. 돌다가 시스템 콜을 하거나 인터럽트를 하면 커널 내에 들어가서 러닝 상태가 돼. 이해돼? 유저 모드에서 돌다가 시스템 콜 타고 커널 속에 들어갔지. 커널 속에서 돌고 있다가 세 번째 이게 리스케줄 프로세스가 되면 러닝을 하고 있다가 레디 상태로 레디 큐로 간다고. 레디 큐로 가는 게 레디 투 런이야. 근데 레디 상태가 여기 두 개가 있어. 러니 요거는 레디 투 런이 맨 메모리 안에 있으면서 레디 상태가 있는 거고 요거는 쉣 아웃된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로 쫓겨나간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있는 두 가지 상태로 이제 나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쨌든 이 두 개 상태가 서로 쉣 인앤 아웃 관계로 연결됐는데 이놈들이 IO를 하면 여기서 IO를 하면 슬립 이렇게 가지. 그지? 슬립으로 가고 슬립에서 IO를 하면 그 다음에 슬립을 하는 과정에도 맨 메모리에 있는 3 슬립이 있고 하드디스크로 쫓겨나가는 슬립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슬립이 시작은 맨 메모리에서 되는데
근데 슬립이 오래되면 메모리를 차지하고 놔둘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놈을 하드디스크로 쫓아냈다고. 그게 이 상태야. 그럼 하드디스크로 쫓겨나가 있다가 IO가 끝이 나면, 슬립이 끝이 나면 이놈이 ready to run인데 하드디스크 밖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슬립 상태에서 ready 상태로 상태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놈이 돌기 위해서는 다시 메모리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오고 있어. 그리고 이게 프린트란 그가 이제 아까 없던 건데, 프린트가 뭐냐면 아까 눈감사만 우리가 했던 건데,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데 강제로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쫓겨나가는 놈이야.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팬티를 못 올리고 이렇게 끌려나가는 그 상태가 프리엠션 상태야. 이제 보지 마라. 어? 자기는 더 화장실에 앉아있고 싶은데 오직 쫓겨나가는 이유가 뭐니? 자기보다 더 급한 프로세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 하는 거야. 스케줄을 다 강제로. 이해됐지? 그걸 프리엠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제로 그냥 이렇게 쫓아내는 그 경우야. 토론에서 프리엠션 당했다가 이놈이 다시 유저 상태로 돌아가서 언젠가 다시 돌아가는 그 경우야. 그래서 저 아홉 개의 상태 천이도에 대해서 같이 친구들끼리 좀 토의를 하고 정확히 이해해주기 위해서. 일단 저 아홉 개 상태 천이를 알면 이제 거의 그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수준이. 누구를 만나도, 한국에서 너들 수준의 학생들 누구를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찾았는데, 아, 너들 이 자료 갖고 있나? 다 복사했지? 네. 그거 펴봐봐. 이 example를 쉽게 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예, 해석을 해줄게. 이게 너들이 짠 뭐 불과 한 10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됐다. 인티저 A가 처음에 6으로 글로벌 변수를 잡았어. 6인데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인티저 B와 PID를 변수를 하나 잡고 B 값을, A는 6이고 B는 88이야. 초기 값이. 근데 프린트하기를 before fork라고 한번 프린트를 찍고, 여기에 fork 시스템 콜이 있어요. fork 시스템 콜이 있는데 이 fork를 하고 나서 PID를 리턴을 받아. 리턴을 받고 나서 여기가 아주 절묘해. 잘 봐. 리턴 받은 PID가 0이면 이게 누구냐. 저 속에 들어가서 if 조건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A를 increment 하고 6을 7로 만들고 B 88을 89로 만들어낸 것이야. 그리고 else면 포크가 PID 값이 0이 아니면 wait를 해요. 여기가 절묘해. 그리고 이제 프린트하기를 after fork야. 이 fork 다음이 A 값을 프린트하고 B 값을 프린트했을 적에 하고 나서 완전히 끝이 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이 프로세스를 시작을 한 거는 페럴트까지. 페럴트 하다가 포크를 만나면 아들 하나 났어. 아들 낳는 놈이 이거를 정확히 똑같이 하거든. 이 규정을 안 하잖아. 오직 포크 하나만 있거든. 정확히 자리를 복제를 해서 요놈도 포크 자식도 돌기 시작한다고. 돌기 시작하면 페어런트랑 경쟁을 하지. 경쟁을 했을 적에 누가 먼저 도냐에 따라서 요 숫자가 바뀐다는 거지. if 안에 들어가냐 밖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깊이 좀 해봐. 요럴 경우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저럴 경우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것을 써봐. PID 0이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줘야겠다. 차일드를, 애기를 쫙 놔서 돌리면 포크를 했을 때, 포크를, 이게 실행콜이지. 이게 유저 프로그램이잖아. 유저 프로그램이 돌고 포크랑 실행콜을 만나면 커널 속에 들어가잖아. 커널 속에 들어가서 포크가 실행콜이니까, 함수니까 리턴값 있다고. 리턴값이 이 PID라는 변수로 받아내는데, 요 변수잖아. 받아내는데 파일드가 돌았을 적에 그 리턴 값이 0이다. 이 페어런트는 자기 PID 값이 이미 있지. 자기 번호는 있다고. 근데 자기가 포크를 하면 그 포크 파일드가 막 생성된 놈의 리턴 값은 0이다. 아버지한테 알려주는 값은 0이고 자기는, 파일드는 자기 PID를 갖고 있지. 하나는
다시 말해줄게. 이놈이 내 아들이야. 내가 얘를 낳았어. 낳고 나서 낳는 과정이 내가 포크라인 시스템 콜 방에 들어가서 얘를 낳는다고. 방에 들어가서 얘를 낳고 나서 나한테 다시 돌려받는 변수값은 0이야. 헷갈리지 마. 내 PID는 뭐니? 뭐, 다른 PID는 내, 원래 내 저 PID 값이 있었다고 했는데 임시로, 이건 로컬 변수잖아. 로컬 변수로 얘로 얘를 낳고 나서 리턴 받는 값이 0이라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또 PID 값이 있단 말이야. 나는 내 PID가 있고 이 친구는 노래도 잔다. 지금도 잔다. 자기는 자기 PID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게 지금 요 말이 헷갈린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게 만들어지거든. 정말 똑같은 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카운터까지 복사를 해요. 스택도 다 복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아들인지 난지를 헷갈려 하는 거야. 딱 만들어놓고 나면 둘 다 동시에 살아서 CPU를 경쟁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 클론이 딱 만들었는데 이게 난지 저게 난지 헷갈려 하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야. 이해했어? 세상에 승기, 홍승기가 있는데 홍승기랑 너무나 똑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그게 홍승기인지 홍승기 클론인지 어떻게 구분해? 모르지? 어? 근데 그 홍승기 클론을 누가 만들었니? 홍승기 지가 만들었어. 그럼 본인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난지, 나의 클론인지. 한번 생각해봐. 말 돼? 말 돼, 안 돼? 말 돼? 내 말 자다가 뭘 알아. 어디? 여기? 여기? 왜 누군 하니? 둘 다 돌거든. 그러면 비포를 먹고 주면 보세요. 비포는 여기 있지. 왜 비포는 한국만 하니? 생선 좀. 생선 좀. 저 지금 공부 엄청 했다. 그걸 고민을 해봐. 그게 질문이야. 페런트는 피아노를 용서해 주세요. 응? 페런트는 피아노를 용서해 주세요. 페런트 PID가 0인 거는 스케줄러만 0이야. 이거는 이거 유저 프로세스니까 한참 있다가 얘기하거든. 따라오고 있어? 네, 그 부크가 누구니? 부크가 뭐 중간에 해서 그 전에는 복제가 안 됐다고 하는 그 포크 함수가 호출되면 그 아래부터 복제한다는 거. 아니, 위에도 다 복제한다. 근데 왜 그 아래만 영향이 있어? PC가 저기를 다 PC가 거기 펌핑하고 있는 PC까지 복사를 해서 그래. 얘기했잖아. 정말 똑같다. 정말 똑같은데 PID만 달라. 뭐 말해. 그러니까 저 소스 코드를 한 행동을 다 복사를 두 번 한다. 그렇지. 포인트 넣어놓고 비폴 포크를 어? 자꾸 묻지 마. 집에 가서 공략하는 걸 자꾸 다 보고 그냥. 그만 물어. 예, 웨이트 PID 저게 원. 어디 있어? 웨이트 PID? 예. 제일, 웨이트, 밑에. 웨이트 시스템 코리아. 맨 웨이트 해봐. 어? 리눅스에서 모르지, 이제. 너 저거를 나한테 묻지 말고 컴퓨터한테 물어봐. 맨 띄고, 매뉴얼 띄고, 포크를 해보면, 포크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매뉴얼도 보고 맨 띄고 텍스트도 배워보고 맨 띄고 웨이트도 해봐. 여기서 꼭 웨이트 LCC 시스템이야. 됐어?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됐어요? 웨이트가 안
숏텀 스케줄은 언제 도냐? 다시 본다는 every 10 minutes, milli second마다 본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지? 그다음에 런즈 숏텀 스케줄로는 런즈 whenever 이때 앞에 밑에 그 분리 세 개마다 본다고. 프로세스 이제 크리에이터를 통해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스케줄러가 돌고, 새로운 그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될 때마다 스케줄러가 돈다. 이해돼?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스케줄러가 왜 돌아? 그냥 레디 큐에 들어가면 되지. 어? 그러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새로운 프로세스가 크리에이션 되면 일단 스케줄을 돌려서 그 크리에이트 된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가 되면, 터미네이트가 된다는 거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타임 퀀텀이 있잖아. 그치? 타임 퀀텀이 있는데 프로세스가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지. 자기가 그냥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중간에서 자기 타임 퀀텀을 덜 썼다고. 타임 퀀텀 중간에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가 되면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으로는 여기서 스케줄러가 돈다고. 그치? 여기서 스케줄러가 도는데 여기서 일이 완전히 끝나버렸어. 일이 끝나는 거는 스케줄러가 조절하는 게 아니지. 프로그래머가 자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스케줄러가 또 돌아야 돼.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스케줄러는 항상 뭐 10ms에 한 번씩 돈다. 내지는 1ms 타임 퀀텀에 정확히 돈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그 이유가 이 프로세스가 자연사할 경우에 자기 타임 퀀텀 안에 자연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 스케줄러가 또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rocess switches from running to block.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서 IO로 넘어가면, 이게 프로세스 이렇게 돌다가 자기 타임 퀀텀에 IO를 하잖아. IO를 하면 이놈은 슬립에 가지. 그치? 슬립에 가고, 그 다음에 이 타임 퀀텀이 길게 되니까 이때 스케줄러가 돌아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하나 찾아서 돌린다고. 이해 되니? 자니? 말 안 하니? 그래서 숏텀 스케줄러의 목표 골은 뭐냐면 여기 보면 미니마이저 리스폰스 타임, 전체 그 자기가 스케줄링 하는 프로세스의 최종 목표는 그저 리스폰스 타임. 리스폰스 타임이 데피니션이 뭐니? 프로그램이 돌아서 응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최소화시키는 게 스케줄러가 우리가 만드는 스케줄러의 목표라고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답이 나오는 게 리스폰스 타임의 데피니션입니다. 뭐 이게 스루풋이나 여러 가지 그 성능 측정을 하는 툴이 있는데 하여튼 리스폰스 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그렇다. 두 번째 목표는 미니마이저 variance of average response time. 리스폰스 타임의 변화가 있죠. 지금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 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와 뭐 아침에 돌렸을 때, 점심 때 돌렸을 때, 저녁에 돌렸을 때 응답 속도, 그지? Average response time. Response time의 평균치가 어떨 때는 길었다고, 어떨 때는 짧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평균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스케줄링 하는 것이 목표다. 셋째, maximum throughput이야. 전체 효용, 그 생산성이 최고가 되도록 한다. 즉, minimize overhead, overhead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efficient use of resource. Resource를 최적화해서 잘 쓰면, 그게 average throughput이죠. 플렉시마이저 스루풋이가 된다고. 스루풋이 최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퓨어니스야. 아까 저기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있지. 공평성의 기준에서 한다. 퓨어 CPU는 adequate fashion. 가능한 CPU 타임을 각 프로세스에 비슷한 양을 할당을 해주는 게 목표야. 됐어요?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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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저 아까 이점프를 한번 봐주길 바라고 중간보다 언제 쳐? 어? 다 돼가지? 자꾸 지금 오해서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다. 엄청나서 너들 이거 공부하고 나 공부 안 하고 놔두면 아마도 감당이 안 될 거야. 빨리빨리 중간에 공부해요. 자, 포브레이킹 프로세스. 저 예습할 정도까지만 있는 거야. 포브레이킹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피프트라는 인형풀이 컨슈머와 프로듀서의 얘기다. 그 두 개가 협력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processe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a single task. 하나의 업무를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cooperating process고 cooperating processes can 이거 한다고 이거 improve performance by overlapping activities or performing work in parallel. 아, 아까 저기 컨슈머 프로듀스에서도 오버래핑이 이렇게 일부 된다, 그지? 뭐가 오버래핑 되니? 일단 생성하는 거는 이게 프로듀스의 고유 업무지만 이걸 넘겨주는 작업은 일부 오버래핑이 있어요. 컨슈머도 자기가 소비하는 거는 자기 고유 업무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오버래핑이 된다고. 그래서 일부 오버래핑이 되는 경우에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로 만들면 아주 효과적이다. 그다음 enable an application to achieve a better program structure as a set of corporations.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로 만들면 프로그램이 아주 깔끔하고 이뻐져. 자료 구조를 공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 이어서 그 다음에 easily share information입니다. 정보를 두 프로세스 간에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아주 좋다. 근데 여기서 이슈들이 있어. 코퍼레이팅 프로세스에서 항상 how do the processes communicate?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 쉐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그림이야.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와. 요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프로듀서 프로그램이거든. 매출 안 된다, 그치? 다섯 줄밖에 안 되고 이게 컨슈머 프로그램이야. 이 두 개가 이 중간에 뭐냐 버퍼인데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서 앞에 이는 프로듀서가 이 포인트를 옮기면서 프리에다가 데이터를 채워놓고 포인트를 옮기고 얘를 풀로 만든 거야, 그치? 이렇게 닫다가 이제 서큘러 큐거든. 뛰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프로듀스는 포인터 인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채우는 거야, 버퍼에다가. 또 컨슈머는 아웃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풀인 놈을 갖서 이 데이터를 끄집어가고 풀이로 만들고 포인트 하나 증가시키지. 그래서 포인터 두 개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중간에 이 버퍼를 매개체로 해서 데이터를 채우고 데이터를 빼내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내가 다음 주에 누구를 시켜볼 테니까 공부하고 와. 오늘 숙제 두 개다. 첫 번째, 아까 그 포크 시스템 코드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와야 돼. 그거를 잘 모르면,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 클럽 홈페이지에 내 위키피디아가 있다. 그게 그 위키 아니야. 그 위키에 가면 길게 설명을 해야 돼. 그거를 읽어보고. 두 번째, 컨슈머 프로듀서 이 프로그램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이거 7시 45분에 순서 불렀거든? 아마 여기 안 적힌 친구가 꽤 많을 거야. 자꾸 안 적힌 사람은 반복적으로 안 적힌다. 와서 고쳐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이쪽 와. 됐지? 다음 주에 보자. 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왜 스케줄링이 일어나냐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해.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은데 스케줄링은 오버헤드지. 하면 할수록 좋네요. 스케줄 시간은 오버헤드. 야, 그 오버헤드 오랜만이 뭐니? 어?
낭비 시간이야. 그래서 스케줄링 안 할수록 좋은 거야. 근데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거라고. 분명하지, 이게. 이것 때문에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스케줄링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근데 오버헤드가 있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스케줄링을 더 잘 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네. 네, 지금 전산에 아주 자연적인 현상, 내추럴 피노미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이게 CPU가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의 자연현상이고, 또 하나 자연현상을 얘기했다. 먼저 얘기했던 게 뭐니? 누가 기억해? 응? 누가 기억해? 뭐야? 첫 번째, 어? 레퍼런스,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 잘했다. 그게 자연현상이야. 그게 뭐였니? 컴파일러 이 example로 들었지? 메모리가 이렇게 긴데,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 할 때, 한순간에는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액세스 한다고 그랬지? 이 example로 내가 뭐로 들었어? 게임을 20 페이지까지 있는 게임이 있으면, 1번 게임 스테이지 할 때는 그쪽 메모리만 집중적으로 액세스하고, 스테이지 20으로 가면 그쪽 메모리만 주로 액세스한다고. 그게 소프트웨어가 돌 적에 CPU와 메모리 간의 자연 현상이야. 그런 현상을 사람이 이해를 하고 최적화한 것이 뭐니? Locality of Reference로 따서 먹어. 펜슈에서 먹지? 그게 지금 이런 거와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때 첫 번째 자연현상이었어. 우리가 이해해야 될 현상이었다고. 그것도 캐시 메모리가 세상에 왜 갑자기 난데없이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생겨났냐. 그렇게 생각지 말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히트런트가 주고 와서 PID는 꼭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이제 아주 전문화적으로 만드는 거죠. 유닉스만 유닉스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오면 요 순간에 똑같이 같은 게 만드신다는 게 요 포크로 인해서 정확히 요렇게 생긴 놈이 똑같이 하나 만들죠. 똑같이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P 프로그램 카운트거든. 그치? 얘의 프로그램 카운트야. 똑같이 복사를 했다고. 똑같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PID하고 프로그램 카운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의 저장이 어디에 돼서 돼 있다고? PCB지? 프로그램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속에 child process는 child process의 PCB가 따로 있다. 그치? 페런트는 자기께 원래 PCB 있었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복사가 돼서 됐는데 정확히 복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니 포크가 이렇게 해서 리턴이 딱 돼요. 리턴이 됐는데 이게 CPU가 하나인데 프로세서가 하나만 돌 때는 문제가 없다가 하나가 더 생겼지. 더 생기면은 이제 두 개에서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야 돼. CPU 하나를 두고서 두 프로세서 동시에 돌아가려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빠가 먼저 돌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돌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경쟁을 해서 이기니까. 그래서 아빠가 먼저 돌냐 이게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거야. 여기서 아빠가 먼저 돌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니 여기서 아빠가 먼저 돌면 PID가 요 if 문을 딱 수행을 하는 거야. if 문을 수행했을 적에 포크에서 리턴된 값이 PID가 아들이면 0이고 아빠면은 자기 PID야.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PID 있지. 그래서 아들이면 이 속으로 들어가고 아빠면은 속으로 if 아예 안 들어가고 else에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아빠면 else에 집어넣어서 wait가 수행이 되고 wait equal sleep이거든. wait를 만나면 바로 아빠는 자라는 얘기야. 무조건. 그래서 아빠가 먼저 돌면은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sleep해서 여기 들어가서 잔다. 끝이야. 자는 건 무한이자 언제까지? 옆에서 깨워줄 때까지. 그지? 깨워주는 게 시그널이거든. 근데
요 순간에 딱 아빠가 아들 놔놓고 아들이 먼저 돌았다고 치자. 아까 그 순간에서 아들이 먼저 돌면은 아들이 먼저 딱 도는데 이게 PID가 리턴 값이 0이지. 0이면 요 조건에 딱 맞잖아. 맞아. 속으로 가서 A 인크리먼트 하고 B 인크리먼트 해서 else 안 들어가고 여기 나오지. 여기 나오면서 프린트를 찍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B가 88이고 A가 얼마일까? 6이었나? 아, 6과 88을 아, 인크리먼트 한 값이지. 그러니까 7과 88을 찍지. 찍고 exit 하면은 아들이 끝나버려요. 끝나면서 이 exit 이놈을 시그널을 주거든. 그래서 88과 7을 찍는다고. 찍고 나서 이 슬립하고 있는 놈을 아들이 이쪽에 시그널을 보내서 이놈을 웨이크업 시켜요. 웨이크업 시키면은 얘가 어디 있니? 어디 어느 순간에 일어났냐? 요 웨이크업 요 포인트에서 이거 웨이크업해. 아까 아, 이 말이 맞았다. 여기서 여기 이런다고 했잖아. 그래서 웨이크업해서 요거를 다시 찍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까지 복사가 돼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돌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CPU를 갖고서 경쟁을 하다가도 이게 값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if 문을 써서 아빠가 먼저 돌면은 그놈을 슬립시켜서 기다리게 만든다. 그게 중요한 테크닉이. 한 명이 따르고 한 명에서 따르는 거지. 저게 알고리즘이지. 답이 뭐니? 저 친구 정답이다. 한 사람이 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하고 나르죠. 그게 가장 페어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 이거보다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어? 어? 놀랍도록 스마트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알고리즘의 매력이야. 무슨 소리 없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학생들 자꾸 좋은 옷 입잖아. 비싼 옷 입고, 그치? 왜 그럴래? 왜 그래? 스마트해 보려고 그래. 근데 자기 자신을 가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화장품 바르는 것도 스마트해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알고리즘 듣는 것도 훨씬 더 방법이야. 남학생을 하나 만나서 좋은 알고리즘을 딱 소개하고 그거를 남학생이 못 부렸을 때 얼마나 바보스러워 보이겠냐. 그런 거 안 당하고 싶으면 남학생도 가서 부러워. 이게 하드웨어가 좋은 거는 한두 곳도 없다. 너들 미국 가면 미국에 그 하드웨어 좋은 애들이 많거든. 뭐 덩치가 2m, 몸이 뭐 이런 애들 수두룩해. 하드웨어로는 우리가 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로 자기 자신을 스마트하게 만들려면 자꾸 그 스마트한 과목을 들어서 빨리 갖고 해야 돼. 지금 수강 신청 가능한 시간이지? 끝나버렸어? 그럼 내년에 들어. 알고리즘이나 컴파일러나 오토마타나 이런 거가 어려운 과목이거든. 그거 골라서 들어야지 사람이 한번 바뀐다. 인간이란 게 말이야. 이게 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는 정말 천지 개벽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자기 자신이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바뀌죠. 그걸 담배 끊기 어렵다고 그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스마트하고 하니까. 응? 됐고. 오늘 이
이거 이거 한 차례지. 오퍼레이팅 프로세스에 프로듀서 공수모가 들어 있었는데 이 프로듀서 공수모가 많은 것들도 내가 이해해오라고 했었거든. 이거 이해하니 다 좋았지. 예 말이야.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만약에 버퍼 안에 정보가 다 차 있어서 그거 들어갈 공간이 없을 때는 서큘러 버퍼야. 그래서 요 제일 끝에 여기 서큘러 버퍼라고 써놨잖아. 이게 버퍼가 이렇게 일자로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이게 도넛처럼 도넛처럼 동그랗게 돌아 있는 그런 서클이야. 그래서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무한히 뱅뱅 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버퍼의 양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계속 도니까 꽁지를 입에 물고 있단 말이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어 계속. 그래서 뭐 하는 건데? 프로듀스가 하는 속도를 설명을 좀 봤거니. 그래서 프로듀서가 정보를 버퍼해 줄 때 컨슈머는 슬립 상태로 이렇게 멈춰 있다가 기다리고 여기 슬립 웨이크업 이런 말 한마디도 없다. 그냥 그건 이 상상이고 그냥 그대로 말해봐. 요거를 한 줄 해보봐. 여기 슬립 없거든. 살려도 돼. 지금 묻지 말고 네 자신대로 해. 그 옆에 친구한테 묻는 심정으로 집에 가서 공부해. 해봐. 너 이렇게 그렇게 해오기로 했지? 못 해봤으면 나한테 한번 맞으면 돼. 그 리피트 포레버에 무한루프잖아. 그치? 요 리피트 엔드 리피트까지 뱅뱅 돌지? 이게 무한루프란 뜻이야. 그치? 얘는 뭐하는 거니? 땡땡땡 뭔가 있고 produce an item, next P. 이게 무슨 뜻이냐? next P란데, next P가 뭐야? 네, next P가 temporary 변수야. 그러면 local 변수인데 next P란데 item을 생성을 한다고. produce잖아. 이게 생성, 하나야. 한 아이템을 생성을 해서 그 포인트를 next point로 펀칭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 그 다음에 뭐 땡땡이 있다가 while loop을 들어가서 해봐. 버퍼 사이즈 in plus 1 mode and equal 2가 out이랑 똑같다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면 뭘 봐. 어? 어? 그러니까 그 순환되는데 어? 순환되는데 그 끝에까지 가면 그래. in plus 1이 모듈 n이 equal out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 안 쓴 거야. 볼 받자. 무슨 볼을 줄까? 나와서 춤을 추든가.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제일 못하는 건 뭐냐? 노래를 하든가 안 받아. 어서
용기가 없냐? 뭘, 넌 지금 뭘 잘 못해? 사랑 하지 말고 못하는 거야. 벌써 요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노래는 다 잘해요. 저기 그 노래 애들 나와서 노래 선수 저 프로 만드는 거 프로그램 뭐냐 그 세 명의 심사위원 보나? 이렇게 해봤냐?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하나씩 떨어뜨리고 뭐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그걸 왜 하나? 난 저게 TV에 왜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또 연예인 그 가수 되겠다는 애들이 많아서 전국에 그 가수 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주는 거 똑같아. 무슨 그렇게 뭐야?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싫고 노래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그 프로그램을 야 저렇게 해서 가수 되는 것보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쉽다 생각이 들지. 안 그래? 공부해서 그렇게 그 세 명이 이름을 보아 보아하고 모자선애하고 또 오른쪽에 걔는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셋째가 나와서 걔들한테 또 잔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총 몇 주까지 한 거야?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아직도 걔들이 나와. 그래서 아직도 시합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엄난한 과정을 거쳐서 가수 되는 거가 너무너무 어려우지. 그래서 나 같은 가수 안 되겠다 싶어. 그거보다 공부하는 게 그 노력에 10분 1만 해도 항공대에서 일어나는 거. 오케이. 준비됐어? 노래를 하든가 춤을 추든가 네 자신을 망신시킬 수 있는 짓을 어떻게 해야지 네 체면을 옮기니 그래야지 네한테 자극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돼. 이 정도면 춤을 망신이 됐어? 응? 부끄러워? 남자가 바로 얼굴이 빨갛게 됐을 정도로 망신을 줬다 그지? 다음 그럼 인데 예. 또 왼쪽에 목표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건 뭔 봐. 그거 당연히 너지. 해봐. 쟤를 찍어. 날 찍지 마. 저 망신, 저 답변하는 쟤를 찍어야 돼. 진짜야. 선배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너들은 못 찍는다. 해. 공부를 안 해오는 거야, 자꾸. 프로세스는 딱 여기만 해. 딴 얘기 하지 말고. 와줬네. 공부 안 해오면 봐. 너들이 친구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니. 준현이라 했나? 주현. 주현이라 했나? 너 때문에 지금 10분 버렸어. 이 많은 10분 곱하기 90명 해봐. 200분 손해 본 거야. 찜찜. 공부하러 와. 어? 네. 너는 고객대 친구 이름은? 한상욱입니다. 상욱이? 상욱이요. 상욱? 왜 안 해? 그리고 공부하겠지? 어떻게 할까? 너는 누구나 무서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지? 저 뒤에 나가서 벽에 붙어서 부를 수 있어. 그 다음 그 옆에 난 너의 공부 가르쳐준 사람 아니야. 이런 것까지 내가 공부 가르쳐줄 수가 없어. 시간 될 테니까 지금까지 토론해. 같이 뭐 공부 안 해온 친구 옆에 공부 해온 친구한테 빨리 물어. 이제 5분 후에 내가 진짜 시켜서 모르면은 큰 망신 줄다.
자, 시간이 아까우니 우리 전문 강사 쪽에서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핑크가 나와서 강의하고 싶고요. 나와서 해봐. 아니야, 너 저 나중에 교수 될 수 있어. 해봐. 다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나. 나와서 해. 해봐, 괜찮아. 해보면 자꾸 는다. 응? 용기가 있어야 돼. 어, 나가세요. 어렵지 않아? 이리 와.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너의, 네가 가,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용기야. 들어봐. 핑크가 잘하면 남학생들, 답변 못한 남학생들 다 잘라야겠다.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아니 while 그 문을 더 정확히 준비해. 여기 여기 경고로 그리고 안 해서. 원래.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차이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맞아. 앞에 포인터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두 개가 움직이는데 아웃이 게을러. 게을러서 버퍼에 들어있는 거를 컨슈머가 빼나가지 않으면 더 못 채우는 거지. 그치? 빼나가고 빈자리에 이미 채우니까 지금 저런 경우에 딱 이 앞에 그 빼먹는 놈이 게을러서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더 못 채우면은 기다리는 거지. 그런 케이스다. 그치? 그래서 기다릴 때는 do nothing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한루프 뱅뱅 돌고 있어라. 이런 뜻이다. 그치? 근데 그게 뱅뱅 돌고 있다가 보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지. 하나의 프로세스가 뱅뱅 CPU를 그냥 써먹고 있는 사이에 다른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언젠가 돼서 다른 이제 그 컨슈머가 빼먹을 거 아니야. 빼먹으면은 어디로 가? 그 다음 칸. 다음 칸 어디? 버퍼 in the next P. next P가 뭐야? 아까 그 위에서 한 아이템을 생성해 뒀던 데가 있잖아. 거기서 next 그 생성해 놓은 그 데이터를 next P가 포인터가 포인팅을 하고 있거든. 그거를 갖고서 버퍼 in이란 포인트가 그 array에 버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치? 그러고 나서 in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킨다고. 근데 모드에는 왜 했니? 그래, 좀 끝에까지 갔으면 처음으로 앞으로 당기죠. 모듈러 n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저 컨슈머 쪽 해. 인이 골드 아웃에서 인이 아웃과 똑같으면 무슨 뜻이니?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비었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더라. 이번에는 인이 게을러서 인이 새로운 데이터를 채워 버퍼에 채워놓지 않아서 가져갈 데이터가 없어. 그런 경우다. 그러면 컨슈머가 컨슈머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웨이팅을 하고 있다가 언제 나와? 응? 뭔가 데이터를 채워주면,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채워주면 누가 채워줘? 앞에 프로듀서가 채운다. 그지? 프로듀서가 버퍼를 채워놓으면 컨슈머가 do nothing에서 빠져나와서 버퍼의 아웃이 포인팅하는 그 데이터를 이번에 next.c로 가져온다. 그지? 가져와서 next.c를 컨슈머를 한다고. 정확히 이해해야 돼. 모르면 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네, 더 이상 그건 안 가르친다. 무슨 물 있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니? 이거다. 그치? 야, 너들이 생각하는 시간 주고 싶고, 너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기다릴 수 있어. 내 시간 비싸. 그렇지만 난 너들 시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기다릴게. 지금 너들이 천천히 공부해도 괜찮아. 빨리 확 해서 이해 못하는 것보다 너들이 천천히 생각하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깊이 이걸 뭐라고 해? 이렇게 이 우리말로 이거를 뭐라고 이 영어로 이걸 릴링 다운이라고 한다. 릴 다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땅을 탑으로 타고 내려가는 게 있지? 예. 자꾸 드릴 다운 해.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럴까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너들 실력이 있는 과정이니까 그건 내가 너들한테 남겨둘 거야. 시험 문제 내줄게. 시험 문제 내줄 때는 있는 그대로 내가 묻지를 않는다. 꼭 한번 뒤집어서 빠서 묻는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는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피상 껍데기만 이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답을 적으면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50점밖에 안 준다. 아니 미리 얘기할게. 어? 요즘 저 점수 답이 맞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작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 알았니?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내가 문제를 내고 답을 뭘 구하냐. 이게 컨슈머 프로듀스에서 내가 단지 이 프로그램 해석을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치? 이 두 개 프로세스 간에 컨슈머 프로듀스에서 내가 물어야 될 게 뭐니? 두 개 프로세스 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이 문제 핵심이야. 그치? 그걸 답을 안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거 정도 설명하면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IO가 일어나고, 어떻게 컴퓨테이션이 일어나고, 스케줄링은 어떻게 일어나고,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따라서 컨텍스 스위칭이 어떻게 일어난다. 는 거가 요 짧은 프로그램 두 조각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다 이해하는 거야. 그게 슬로 스타트야. 이 반대가 뭐니? 어? 어? 매끈을 넣잖아. 패스트 푸드란 말이야.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게 GPC 공부야. GPC 공부가 슬로 스타디 이게 만들게 되네요. 교수님, 그래서 네. 근데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게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을 다 쓰거나 CPU 바운드 잡에서 IO 바운드 잡으로 바뀔 때 프로세스가 웨이팅 상태로 그 다음에 스케줄과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잖아요. 저렇게서 하면은 만약 프로듀스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while 문에서 조건문을 만족하면은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빠지지? 그러면은 어떻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날까? 가르쳐주면 답을 다 가르쳐주는 거여서 너들 생각하게 놔두고 싶은데 괜찮아? 다 가르쳐줘? GPC 공부를 왜 싫어? 안 해. 좋은 질문 했다, 그치? 아주 좋은 질문 했고, 이 친구가 질문한 것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분발하고 해서 좀 답을 찾아봐. 너들 대학생이거든? 그치? 나이가 스물 몇 살이냐, 에브리지? 22, 23살 됐지? 우리 학생들은 22살인가? 20살에 대학에 들어오지? 22살쯤 됐구나. 선임들이야. 고민해. 오케이? 왜? 둘 중에 하나는 부모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 이어도 되고 안 이어도 돼? 아, 두 개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그게 서로 다른 프로세스인데 저 버퍼를 어디다 둡니까? 그 질문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버퍼는 버퍼는 이쪽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 프로그램에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도 없지. 마음도 있잖아. 아니 어떻게 프로그램 짭니까? 그 질문이야. 어떻게 짰으면 좋겠어? 인이랑 포인트도 그렇지. 그것도 고민이다, 그지? 이게 서로 다른 프로세스인데 인과 그게 변수가 따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질문이야. 신기하지? 어떻게 돌려? 너들 스레드 아니? 스레드로 돌리면 돌지?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두 개가 돌아가는 거야. 그치? 두 개나 세 개, 뭐 여러 개가 행계를 돌리는 거야. 스레드로 돌리면 돌지? 됐어? 고민해. 너들 머리 있어. 오케이? 그게 대학생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통신쟁이들이 좋아하는 얘기다. 이제 나
여기서 또 통신 이슈를 조금 정리하고 가죠. 통신에, 통신, 우리 국립사학생이 하나가 있긴 한데, 통신은 되게 단순하다. 되게 심플한 게, 요 개념만 알면 통신에, 지금 여기서 앞으로 10분 동안 공부할 걸 알면 통신에 기본적인 걸 다 이해하는 거야. 아마, 국립과에서 한 저보다 하나 있으면 예전에 1년 배울 것 같은데. 우리 그거를 다음 10분 내로 정리하자. 자, 우선 이 블락킹과 남블락킹이 있어. 통신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일까? 블락킹은 뭐고 남블락킹은 뭐냐? 블락킹은 컨텍스트가 신텍스가 이렇게 생겼다. 샌드인데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지? 아, 이게 블락킹 샌드가 있고, 블락킹 리시브는 소스 프로세스가 있고, 메시지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샌드와, 이 블락 샌드와 블락 리시브는 통신을 하는 방식인데, 샌드를 하는 사람이 저기 다이렉트 인다이렉트가 요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하시는데 막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가 소스 프로세스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어. 소스 이 보내는 쪽 말이야. 보내는 쪽이 있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는데 얘가 샌드를 할 적에 목적지를 내가 딱 정해서 보낸다고. 임성균이라고 내가 정해서 말한다 하면 얘가 보내서 그러잖아. 그게 destination process를 argument를 이렇게 집어넣고 메시지를 보내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쪽에 가지. 가는데 이 destination process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게 이 blocking center야. 이게 딱 무조건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send a message to another process then blocks. 보내는 쪽에서 block이 된다고. 즉 get suspended by OS until message is received. 메시지를 내가 마음대로 보내는 애 마음이야. 보내는 애가 내가 받는 애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쫙 보내버리면 받는 애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보내면은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받는 애가 정상적으로 다 받을 때까지 보내는 애가 기다리는 거야. 그게 블락킹 센터야. 이해됐니? 블락킹 리시버는 소스 프로세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데 이 리시브 프로세스가 블락되기를 until a message is received maybe minutes, hours. 내가 메시지를 받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나는 메시지를 받겠다. 소스 프로세스부터 나는 예를 들어 홍성기로부터 데이터를 받겠다 라고 하고 나는 마냥 기다리는 거라고. 홍성기가 언제 죽지도 모르면서 이게 티피컬한 짝사랑 케이스다. 그치? 사랑을 준 사람은 죽지 말지도 모르는데 지 혼자 사랑을 받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거 아니야. 무한히 기다린다. 그치? 언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까지. 그게 블락드 리시브야. 이해했니? 그래서 블락 샌드와 블락 리시브의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 라인이 왜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은 항상 두 사람이 하거든? 두 사람 내지는 그 이상이 하는데 explicitly name the process you are communicating with. 네가 통신하고 싶은 그 상대방을 외형 밖으로 드러내서 지정하는 거. She direct communication이야.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 저 이쁜 모자 쓴 친구라. 이만한 사람이랑 하필 눈이 딱 지정해서 내가 네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고. 그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래서 여기에
샌드를 하면서 데피니션 프로세스는 이름을 지은이라고 여기 내가 딱 레터를 수신자 이름을 적어서 메시지 보내는 거거든. 그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야. 리시브 할 때도 너는 성공을 하고 딱 찍어서 메시지 받고 싶다고 정해놓은 거야. 그래야지 우리 둘이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근데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봐, 아니다. 내가 도균이한테 부탁해. 야, 나 저 지은이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그걸 못 보낼 테니까 네가 좀 전달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도균이한테 주면 도균이가 메신저를 해서 나한테 가면 전달해주는 게 인다이렉트지. 다르지? 그래서 아까 블락킹과 남블락킹 또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개념적으로 구분해줘. 이해했어? 이 통신 방법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프로세스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통신 개념부터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버퍼링, 언버퍼링이 있잖아. 버퍼링에 여기에 보면 zero capacity 그 다음에 바운디드 커패시티, 언바운디드 커패시티 세 종류가 있지. 버퍼링을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버퍼링을 전혀 안 하고 커패시티가 0이야, 버퍼가 0이야. 그 상태에서 통신을 하는 게 지로 커패시티야. 어떤 경우가 되겠어? 상대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인다이렉트는 메일박스는 버퍼링을 한다 그지? 메일박스가 박스가 크잖아.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버퍼링이 되는데 대부분의 버퍼링 지로 커패시티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받을 사람 준비가 돼 있어서 그냥 중간에 버퍼 없이 데이터 계속 보낸다. 바운디드 커패시티는 아까 우리 컨슈머 프로듀스에서 봤듯이 버퍼가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 포인트가 뱅뱅 돌면서 중간에 버퍼링을 해주거든. 그 다음에 언바운디드 커패시티는 버퍼 사이즈가 무한하다고 한 거야. 무한히 큰 중간에 버퍼가 있어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큰 메시지도 그냥 때려놓으면 다 들어가. 자, 여기에서 버퍼의 커패시티에 따라서 이게 어떤 통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응? 통신이 통신쟁이들이 통신을 하는 것보다 우리 전산쟁이가 통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훨씬 더 많다. 프로그래밍이. 우리는 통신을 하나의 프로그래밍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야. 그치? 토킹 갖고서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신저나 이거 너들이 졸업해서 취직하면 짧게 짤을 될 거 아니야. 네이트 같은 거. 그게 다 통신 소프트잖아. 그게 통신과 나온 친구들까지는 작기도 하겠지만 개념 저 개념 없이 섞어서 짠다 그지? 그래서 전산과 학생들도 적어도 이 통신에 대한 개념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버퍼가 크면 좋아? 어? 크면 좋아? 나빠? 크면 좋아? 나빠? 뭐가 좋아? 왜 좋아? 뭐가 좋아? 무슨 속도? 어? 메시지 보내는 속도가 버퍼가 크면 빨라지니? 늦어지지 않아? 중간에 버퍼에 들어갔다가 리시버한테 갔는데? 버퍼가 없으면 받는 사람이 바로 받을 거 아니야? 어떤 게 더 빨라? 아까 있는 게 빠르다며. 그럼 버프가 있는 게 뭐가 좋아? 대용량. 대용량? 한 번에 처리하지.
한 번에 뭘 처리하는 거야? 데이터를 한 번에 한 방에 한 번에 아주 벌크한 데이터를 확 떨어뜨리고 그냥 갚으래?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빨라져. 실제 뭐 전송 과정을 전송할 때 하나씩 전송하려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한 번에 그 전송하기 때문에 과정을 어. 한 번만 전송, 한 번만 거쳐야 되니까 어. 속도가 빨라져. 버프가 크면은 버퍼링을 크게 해주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런 의견이야. 맞아.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지로 버퍼가 언바운디드 버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지? 이 버퍼링의 문제가 말이야.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랑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응?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버퍼링 없이 되나? 연결돼 있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밑에 단어를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 읽어보고 혹시네 분류 아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밤디드 처음에 나왔던 게 뭐니? 아니 블록드 샌드, 언블록드 샌드. Blocking sender, block the receiver. 그 다음에 direct, indirect, 이 개념적인 차이를 명백히 알아야지 나중에 너희 통신 프로그래밍을 발적에 선택을 할 것이다는 얘기야. 그치? 자기가 선택을 해서 쓴 걸은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capacity가, 버퍼가 중간에 크면, asynchronous, 개념으로 접근하기에 좋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얘기했듯이 내가 돈을 볼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고판대 데이터로 나는 뜯어버리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그 중간에 버프가 처리를 해준단 말이야. 인디렉트로. 그 다음에 아까 저기에 블락드 샌드나 블락드 리시브인 경우에도 이거는 공개 문제거든. 내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상관없이 보내는 것과 상대가 보낼 준비가 돼 있는지 보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나는 기다리는 것과 그 개념적인 차이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내 말 따라오고 있어? 그거는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 통신 방식을 너들이 프로그램 할 때 선택해서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질문한 거 성범이 질문한 거가 뭐냐면 뭐다 그지? 메시지 패싱을 하는데 이게 통신을 하는데 이게 아까는 이 프로듀서 컨슈머 이슈를 그 컨텍스 스위칭 관점에서 기다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버퍼링의 문제로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버퍼링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게 process is communicated through a bounded fixed circular buffer. 그러니까 중간에 버퍼가 있어서 이게 프로듀서가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적어도 7, 8개는 쫙 채워놓고 프로듀서가 런타임에 프로듀서의 런타임에 한번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면 자기가 일을 많이 해놓고 침입하면 좋지. 그래서 데이터를 쫙 채워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채워넣는 거야. 그 다음에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면 프로듀서 프로세스가 슬립을 할 거 아니야. 슬립을 하면 그 다음에 컨슈머 프로세스가 웨이크까지 그러면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쫙 씨가 빼먹는다고. 빼먹고 더 이상 데이터가 없을 때 컨슈머가 또 슬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프로듀서가 웨이크업해서 데이터를 쭉 채워넣는다고. 그지? 그것이 마치 아까는 컨텍스 스위칭의 문제로 우리가 들여다봤고 지금은 버퍼링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들여다보는 거야.
방금 이해했니? 네.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통신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이유가 그거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과 OS는 복잡한 거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컨텍스트 스위칭 문제에 버퍼 얘기가 나오고 통신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야. 이해했지? 이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막 프로듀싱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지가 타임 퀀텀 동안에는 이 프로듀서가 돈단 말이지. 도는데 얘는 언제 슬립을 해? 더 이상 프로듀싱을 못할 때. 더 이상 프로듀싱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지? 첫째, 인풋 데이터가 없어도 얘는 슬립하고, 둘째, 자기가 프로듀싱한 데이터를 버퍼에 채워 넣어서 버퍼 공간이 없어도 이놈은 슬립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두 가지 빼고는 계속 프로듀싱을 해서 컴퓨테이션 시간에 데이터를 계속 채워 넣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슬립을 해야 될 시간이 오면 슬립한다고. 슬립이 끝나면은 컨슈머 프로듀스가 프로세스가 웨이크업해서 데이터를 다 빼먹는 거지. 컨슈머는 언제 슬립해? 첫 번째? 더 이상 빼먹을 데이터가 없을 때 슬립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시간 났었을 때 슬립할 거 아니야. 컨슈머가 그렇게 슬립하면 또 프로듀스가 또 웨이크업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버퍼의 커패시티가 크면 프로세스가 슬립할 하나의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지, 넓혀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슬립이 잘 안 되고 계속 컴퓨테이션이 더 많이 이루어지니까 유리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야. 따라오고 있어? 딴 생각 하지 마. 알피시 RPC가 RPC 써봤니? RPC 코딩 해봤어? 아니? RPC가 뭐니? 봐봐. 이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에 여기 PC가 하나가 있고,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PC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공대 PC가 있고, 저기에 공간에 PC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PC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PC로 돌리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PC가 두 대지만 한 PC가 성능이 두 배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큰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얘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뭐 푸라는 함수를 하나 돌리고, 푸도 있고 무도 있는데 여기는 무를 돌려요. 그래서 얘가 일을 시키고, 푸라는 함수는 동시에 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돌린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 푸가 이게 컨소머야. 어? 이게 프로듀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동시에 돌지, 두 개 PC에서, 그지? 그러면은 PC가 두 대인 셈이 됐잖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저렇게 양쪽에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스레드 갖다 붙이고, 여기에 스레드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스레드 하나가 돌고, 여기에 하나, 스레드 하나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날싸게 돌 거 아니야, 멋있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얘기야. 근데 이게 통신이잖아.
다른 PC니까 서로 CPU도 다르고 메모리도 다르고 다른 컴퓨터에서 돌려야 되니까 저는 눈을 잡지 않나? 또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한 하부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근데 우리 학교 3학년 실력으로 이걸 못 짜니 이걸 더 쉽게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그게 리모트 프로시저 코드야. 마치 원격에 있는 후를 여기에서 마치 내 옆에 여기 있는 후처럼 그냥 콜 하면 얘가 나머지는 이 언더라인 RPC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게 리모트 프로시저 코드야. 그런 라이브러리, 거대한 라이브러리가 있어. 그래서 그냥 너들은 짜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 RPC가 알아서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가 그냥 함수가 얘가 프로듀스고 이게 컨슈머면 얘가 컨슈머를 콜을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콜을 해버리면 실제 그 컨슈머는 여기 없다. 여기 있는데 나머지 이 하부의 커널에 있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 함수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돌려주는 함수라고. 오케이? 그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야. 무지 파워풀한 툴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인데 서버는 클라이언트 서버 많이 들어봤니? 분산 프로세싱의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서버를 뭘 서버라고 할까? 서버 프로그램의 데피니션이 있어. 여기 있네. 서버는 a process that provides a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인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Request 그 요구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얘는 서버는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이거 좀 빠진다. 그치? 다시 말해줄게. 하나의 서버는 주어진 request 포맷을 만족하는 request가 들어오면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버야. 즉,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상관없어. 다만 자기한테 요청할 요구 조건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만 봐. 그래서 그 리퀘스트가 요청 요구 조건이 정당하면 서버는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게 서버의 정의야. 됐니? 클라이언트는 뭐니 이제 쉽지. 클라이언트는 단순해. 이 서버한테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는 항상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들이 아는 가장 유명한 서버가 뭐니? 웹 서버. 아파치 서버가 있지? 상행되면 또 나라 못 받아. 아파치 서버가 너희들이 아는 서버 중에 가장 일반적인 서버고 웹 서버는 한꺼번에 수만 명의 클라이언트 콜을 처리하지. 네이버 이거 조선이고 이거 다 똑같은 거야. 그치? 누가 예를 들어서 이쁜 사람이라고 조선일보가 신문 보여주고 못된 사람이라고 안 보여주냐? 서버 조선일보 서버 입장에서 정당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냥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그게 서버의 정의야. 됐니? 그래서 이 RPC도 항상 내가 시험을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RPC의 메커니즘과 인버케이션과 순서가 돌아가는 순서가 여기 있거든? 1번부터 10번까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자, 제가 한번 설명해 줄게. RPC는 이게 여기 봐. RPC의 히스토리인데 이거 갖고 있지? 비렐 앤 넬슨이라는 사람이 제록스 연구소가 원래 컴퓨터 만들던 회사다. 제록스가 복사식이라는 제록스 말이야. 그 제록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바로 남쪽에서 붙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언덕이 있죠. 근데 쟤들이 컴퓨터를 무지 잘 만들었었는데
상마의 맵을 실패해서 너무나 연구, 좋은 연구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품을 만들어서 팔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제록스가 사실은 애플로 연결이 돼서 지금 맥킨토시가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맥킨토시의 원래 아이디어는 많은 부분이 제록스에 나왔어. 이글라스는 최초에 그 마우스도 제록스에서 상용화를 했어. 만들기는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만들었어. 그 얘기다. 이게 제록스 파운더라는 데서 만들었고, 84년, 너도 몇 년생이니? 너도 태어나기 전에 만든 거네? 너 진짜 91년에 났어? 예. 자, 봐. 이번 RPC는 이게 콜이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야.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 쪽이야. 어플리케이션 쪽이고 이쪽이 RPC 쪽이거든. 봐.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돌면서 프로듀서가 온다. 돌면서 리모트 원격에 있는 함수를 콜을 해요. 리모트 함수 콜을 한다고. 마치 로컬에 있는 함수 있냐. 콜을 하면서 아기먼트 파라미터를 같이 콜을 할 거 아니야. 함수 콜 할 때 아기먼트를 같이 콜 하지. 그래서 아기먼트를 패킹을 해서 이렇게 멀리 보내야 되니까 팩을 한다고 포장을 해서 보내고, 보내면 이렇게 메시지 쭉 가서 이쪽에 가서 그 아기먼트를 언팩을 해. 포장을 풀어서 함수를 서버 쪽에 있는 함수로 콜을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다시 결과를 리턴을 하면 그게 리턴 값을 다시 팩을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팩, 언팩이 있지?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오면은 메시지가 이 중간에 누군가가 보청을 할까봐 마샬링을 하고 이쪽에 오면서 언마샬링을 한다. 마샬이 뭐니? 경찰을 마샬이라고 그러지? 그 보안관 있잖아. 재판관. 손해 재판관, 이게 마샬이잖아. 이게 마샬링을 하고 이게 언마샬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복잡한 이런 그 통신의 문제를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란 라이브리에서 다 처리한다. 그 얘기가 1번부터 9번까지 길게 적어놨어. 아, 스톱! 스톱 얘기하자. 우리 교과서 파워포인트에도 마셜링은 마셜링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점점점점 주는 거, 이거를 이름 아니라 스톱이라고 해.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플리케이션에서 RPC 쪽에 요거를 스톱이라고 하고, 이름이야 그냥. 이쪽도 스톱이라고 해. 스톱이 뭐냐면, 이거 뭐니? 어? 뭐 같아? 원목을 자른 거 있지? 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나무 자른 여기를 스톱이라고 해. 이게 스톱이야. 있지? 그래서 나무 잘라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엣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야. 됐니? 이제 스톱과 그래서 이쪽 부분이 클라이언트에 붙어있는 스톱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헤드라고 한다. 소프트 쪽에 너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자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헤드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올 때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꾸 이렇게 혼돈으로 하지 말고, 아 이거는 그냥 소프트쟁이들이 뭔가 이름을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어? 질문일 수 있네. 우리 챕터 4는, 교과서 4는 끝났어?
빼먹는 의미나 한 번씩도 하는 거지. 양호원 뒤에 가서 써 있으라. 인터프라스 커뮤니케이션 이 과정에서 아까 그 다이렉트 밤리드 그 다음에 버퍼링 그 세 개의 개념을 설명했거든. 그래서 인터프라스 커뮤니케이션이 터널이 제공하는 큰 기능 중에 하나다. 큰 기능 중에 하나고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 문제가 IPC의 이슈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짧게 설명한 것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를 읽고서 정리해라. 내가 너들한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다 떠먹여 주지 않는다. 너희 채널 먹어야 돼. 링크 얘기를 안 했는데 링크를 왜 안 물어봐.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나왔고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에 메일박스 나왔고 이거 이해하지? 메일박스는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고 아까 얘기했듯이 샌드를 하는데 메시지 샌드에 메시지를 하는데 A한테 하지? A가 제3자라고 아까 같으면 샌드를 하면서 요 A자리에 요 리시브 프로세스를 적었잖아. 그러면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A를 적어서 제3자한테 보내고 제3자로부터 리시브 하기를 제3자로부터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인다이렉트라. 다이렉트가 좋아? 인다이렉트가 좋아? 어떤 게 더 일반적이니? 인다이렉트가 더 일반적이다. 그죠? 인다이렉트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다이렉트지? 싱크 인터프라세스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었고 싱크 얘기 이제 하는데 싱크는 지난주에 얘기했었다. 이게 싱크로너스냐 어싱크로너스냐 그 얘기야. 이게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 얘기인데 싱크로너스는 남블락킹 상태다. 그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대화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OS한테 지난주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플이 이렇게 돌다가 커널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어플이 들어와서 프로세스를 쭉 자기가 수행하고 다시 나가면 이게 뭐라고? 이 방식은 뭐라고 그랬니? 이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플이 커널에한테 들어와서 이따을 해놓고 자기가 나가버리고 커널이 따로 이렇게 돌아서 리턴을 해주는 방식이 있었지? 그치? 형색은 뭐니? 싱크로노스고 적색은 어싱크로노스다. 그치? 그 얘기가 지금 이게 싱크의 문제인데 싱크를 어싱크로너스 방식은 블락킹이 남블락킹 얘는 생각해봐. 얘는 이렇게 와서 지가 스스로 쭉 수행하고 나가는 거는 블락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갚으리면 블락돼 안돼?
그냥 말은 못 알아듣나? 둘 중에 하나다. 자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어야지 정상이야. 다시 물어볼게. 어떤 게 싱크니? 응? 싱크가 버프가 있어. 싱크가 버프가 있어. 어? 싱크가 버프가 있지? 그게 이 얘기야. 버프가 있는 것이 블락킹이니 난블락킹이니? 어? 아니, 답이 두 개 남아. 버프가 있는 게 블락킹이니 난블락킹이니? 난블락킹이 되려면은 버프가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생각해. 블락이 안 되려면 버프가 있어야 돼? 안 없어도 돼? 머리는 공으로 들고 다니냐? 헷갈리니? 맞지? 싱크로너스와 싱크로너스가 있지? 버퍼링 있고 언버퍼링 있다고? 싱크로너스에 버퍼를 붙이고 싶어? 싱크에 버퍼를 붙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 고민해봐. 통신을 하는데 두 개 간에 통신을 하는데 두 개 간에 동기를 통신이 동기잖아. 그치? 저 그림이 동기의 문제지? 응. 싱크는 동기를 싱크로 동기를 맞추는 거지. 지 혼자 다 한다고 훅치고 장구치고. 근데 싱크는 자기는 북만 치고 장구치는 애한테 따로 부탁을 하지 장구치라고. 그리고 버퍼가 어디에 필요해? 남자 피냐? 공부하는 양이 많다 지금. 굳이 많다. 그래서 너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너들 뭘 쓰지 않으면 이거 계속 놓치고 있다. 내가 설명 안 해주고 싶어. 나도 질문하면 답변을 해줄 것이고. 이런 게 똑같지? 버튼 있고, 파일 서버, 게임 있고, 석핏 파일 다 배웠지? 안 배웠니? 이 무슨 데이터 통신에서 배우나? 컴퓨터 통신에서 배우나? 어? 네트워크 소프트에서 배우나? 다 배웠니? 배우고 있어? 이게 뭐냐? IP 주소지? IP 주소에 얘는 포트 번호다, 그지? IP 주소 안에 포트가 몇 개 붙어? 응? 어? N 개 붙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니? 예를 들면 이 IP 주소가 뭐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 동 같은 거야. 10동 뭐 이런 동이고 그 안에 여기에 포트가 우리 집 주소야. 뭐 1호, 2호, 3호, 101호, 102호, 103호 이런 포트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 안에 컴퓨터 하나 속에 어플이 여러 개가 돌지. 이 IP 주소는 PC 박스 하나에 IP 주소가 붙잖아. 붙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대화하고 싶은 프로세스는 정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이 포트다, 그치? 그럼 포트는 어디에 정해놔? 이 포트 번호와 포트 넘버하고 프로세스하고 맵핑을 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테이블이 어디 있어? 어? 소켓에 있다고? 자다가 자꾸대. 이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홍승기. 예. 홍승기 얘가 대답하냐? 응? 너 학번 몇 번이냐? 학번에 오빠. 322. 322? 예. 또 홍승기지? 너 홍승기 이꼴 322란 걸 어떻게 알아? 매핑 테이블 있지? 출석부, 그치? 똑같아.
저기 포트 넘버와 그 프로젝트 간에 매칭을 해야지 그 포트를 콜을 하면은 그 그게 볼 거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 프로세스를 포트에다가 메시지 던지지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소켓을 열어서 소프트웨어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지정된 그 어플리케이션이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10개 중에서 한 번이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매칭을 어디서 할 거 아니야. 어디서 하니? 어? 어디서 하니? 찾아보고 와. 알아? 잘 몰라? 찾아봐. 유닉스에 있어. 어? 어, ETC 밑에 있어. 찾아봐. 파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와. 유닉스 다 깔았니? 뒤져봐. 뒤져보면 저 포트하고 저 소프트하고 매핑하는 테이블이 있어. 그걸 실제로 너들이 눈에 보면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가르치는 건 잊어버려. 알았지? 포트 테이블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보내놨네. 이게 호스트 X고 146.5.20 어딨어? 146.5.2 예, 이게 포트가 1625에 그다음 얘는 이 주소가 이루고 이게 소켓에 80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 PC 이 호스트에 이 포트로 하는 거지. 이 IP 주소만 주면 안 된다. 포트 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 이 포트 번호 너들이 봤어? 이걸 못 봤구나. 소켓 프로그램 안 짜봤구나.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 안 내가 하고 있는 거구만. 짜봐. 아, 내쪽 지금 듣고 있다고 했나? 네. 밖에 들었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지금 내쪽도 지금 듣고, 우리 좀 지금 듣고. 또 뭐 지난번에 뭘 물었더니 지금 듣고 있다며? 컴퓨터. 어? 컴퓨터. 컴퓨터 부서도 듣고. 아는 게 뭐가 있니? 3학년 1학기가 얼마나 바빠. 그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 못하고 있으면 이거 다 놓치게 된다. 3학년 1학기는 노는 시간 아니야. 쉽게 살기로 공부하고 RPC 다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던 RPC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책에서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거 이해해? RPC에 뭐가 있다고? 스톱이 있고 또 패킹과 언패킹을 해. 그치? 또 마샬링과 엄마샬링을 한다고. 가는 거가 마샬링, 오는 게 엄마샬링. 갈 때 팩을 하면 올 때 언팩을 하고. 그치? 스톱은 양쪽 다 있다. 그치? 클라이언트 쪽에는 클라이언트 스톱이 있고 서버는 서버 스톱이 있다고. 책에서는 조금 더 재밌는 예제물 들었다. 이게 자바 머신들인데 이게 하나의 PC고 내 인터넷 건너편에 또 다른 자바 머신이 있는데 원격지에 있는 리모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콜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PC의 자바 오브젝트들이 원격지에 있는 자바 오브젝트들이 내가 액세스하면 그냥 마치 내 이 오브젝트가 여기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그치? 좋지? 뭐가 좋았어? 우선 저 오브젝트를 내 PC에 다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깔지 않아도 된다. 즉 저 리모트 오브젝트가 내 PC에 없어도 이 어플이 콜만 하면 제가 콜해서 답변을 주니까 좋잖아. 그치? 그래서 RPC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다. 저 주변에 자는 친구 깨워라. 마샬링.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주제에 이게 이제 이름을 이것도 용어로 하나 기억해라. 클라이언트 쪽을 서브라고 하고 이게 서버 쪽이거든. 서버 쪽을 서버 스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버 스톱이라고 하면 이게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거를 스켈리톤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됐니? 스켈리톤 이게 등척추 골격을 스켈리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 여기가 S 돌림자이기 때문에 이 스톱이고 이거는 스켈리톤이라고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마샬링 파라미터를 마샬링 할 때는 AB 썸메토드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암호화해서 보내는 그 과정이다. 암호화해서 보내는 과정이고 실제 중간에 인터넷에 태핑을 해서 도청을 해서 메시지를 까보더라도 이해를 못할 수 있도록 와서 보낸다. 이게 마샬링의 핵심이야. 그치? 자, 그러면 한 번 더 스톱과 스켈리톤이 있고 핵 언팩이 있고 마셜링 언마셜이 있고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그 프로시저 코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치? 중간고사 언제 봐? 왜? 볼 때 다 됐지? 4월 중순인가? 양이 너무 많은 거 이제 한번 봤는데. 자, 프레드 나왔다. 학생들이 의외로 프레드를 되게 좋아한다. 프레드는 뭐니? 프레드는 새끼 프로세스야. 새끼 CPU가 있고, CPU가 있고, 새끼 CPU가 있었지? CPU는 우리가 아는 CPU고, 새끼 CPU는 어디 있다고? 디바이스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메인 CPU와 새끼 CPU가 병렬로 돌아간다. 그걸로 인해서 컴퓨테이션과 IO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유야. 설명했지? 과거에? 자,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스레드가 있는데 이 두 개 관계는 왜 필요하냐? 스레드란 개념이 지금 새롭게 없다가 왜 도입됐냐? 그 얘기. 처음에 프로세스란 개념도 우리 지난주에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프로그램만 있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 이게 왜 필요했니? 프로그램만 있어도 되는데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니? CPU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야. 또? 어? 상태 변화? 무슨 상태 변화? 글자가 다섯 개 있구나. 스케줄링의 다섯 개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꽤나 날 근사한 답변이 나왔다. 또 이게 거의 답인데 더 쉽게 설명하면 너들 프로그램 하나로 프로세스 여러 개 만들 수 있니? 어? Yes, no. No, 좀 들어봐. 못 만드니? 왜 못 만드니? 만들어볼까? 얘가 .exe 아니야. 그지? 스포러. 그럼 .exe가 하나 됐어. 윈도우즈 어디 찾으면. 그지? 아니면, word.exe라는 게 있지. MS Word. 이거 클릭 두 번, 세 번 하면 여러 개 프로세스 만들어지지? 프로그램 하나로 여러 개 프로세스 만들었다, 그치?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과 이게 돌아갈 때의 모습은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개념 내지는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지? 그치? 그래서 프로세스란 개념을 만들었어.
그래서 프로그램은 죽은 놈이고 프로세스는 살아있는 놈이지 영혼이 들어있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지? 저 차이가 분명히 이 가슴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 너들 가슴 속에. 알다?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프로세스가 또 여러 개로 부를 필요가 있니? 어? 아까 봤지? 컨슈머 프로듀스가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요 속에 컨슈머가 있고 이쪽에 프로듀스가 있거든. 얘가 프로듀싱을 하고 얘가 먹는데 이 붙이고 잡고 지금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하면 장단이 맞아서 흥겹잖아. 이런 흥겨운 소프트를 짜고 싶은데 얘가 쿵짝쿵짝하게 하기가 참 쉽잖아. 아까 봤듯이 중간에 버퍼도 들어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잘못 말했다. 쿵짝쿵짝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 속에 버퍼도 공유를 하고 글로벌 변수도 공유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든 게 이 속에 두 개의 뭔가 돌아가는 또 다른 컴퓨테이션을 하는 엔티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스펙이야. 그럼 더 프로그램이 쉬워진다고? 쉽고 우리가 실세계에 있는 어떤 현상을 컴퓨터 속에 꾸겨넣기가 더 좋아. 그렇잖아. 그래서 저거를 스펙이란 개념을 만든 거야. 필요에 따라서. 이해되니? 요게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와 스펙 간의 개념적인 그 발전 과정이다. 내가 너들 나이 때는 스레드가 없어서 저거를 밖에서 만들었어. 유저가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이 저 스레드를 만들어서 지가 썼다. 내가 스탠포드 연구소 갔더니 저걸 혼자서 만들어서 지가 쓰는 겁니다. 야, 저런 천재가 있나 싶었어.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유저 레벨 프로세스, 저 스레드라고 해. 유저 레벨 스레드를 뿜겨서 자꾸 써보니까 재밌고 아주 효과적이거든. 저 큰 옷 속에 때리는 거야. 그래서 참 세상에 독특한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아마 너들도 그렇게 되리라 봐. 그러면 생각해봐. 이 스레드 속에 또 뭔가 또 다른 스레드를 넣고 싶으면 또 스레드라고 해. 뭔가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회사에서 월급 왜 받는다고? 아니야. 첫날 얘기해 줬지? 너들 왜 월급 주니? 어? 일해 주기 때문에 일하면서 뭘 하는데 회사가 뭘 하니? 어? 문제 풀이 한다고 그랬다, 그지? 쉬운 문제 풀면 월급 조금 받고 어려운 문제 풀면 월급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려운 문제 풀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학교에서. 너들 월급 많이 받게 해주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졸지 말고 공부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월급 많이 받는 거야. 남들이 풀지 모르는 문제를 남아 풀 때 그게 어려운 문제지. 옆에 친구 다 푸는데 내가 못 풀면 그거는 바보지. 좋아한다?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겼니?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니?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어? 컴파일하면 쟤가 어떻게 생겼어? 말 맞아야겠다. 어떻게 생겼어? 당황해? 프로그램은 컴파일하면 여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메모리 올라갔을 적에 컴파일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어? 어? 뭐라고? 이진 코드로 만들어져. 그래, 그거는 그래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주소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네가 앞에 앉아서 내가 나무를 밟히지. 벌써. 그거야, 막. 알았어? 이거 뭐니?
그다음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겼다. 너 가서 자꾸 서 있어. 자꾸 그렇게 장면이야? 좋겠지? 이리 와. 커피 하나 얼마야? 나는 제일 독한 커피 사다가 먹어. 빨리 갔다. 프로그램 분발하면 프로그램 분발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누가 저렇게 만들어? 컴파일러가. 왜 저렇게 만들어? 약속이야.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 어? 그렇게 해서 얘가 하드디스크에 보관됐을 때도 이렇게 보관이 된다고. 파일 속에 이게 파일 안 되냐? 파일 속에 이 파일을 너들이 기억하기는 .exe야, 그치? .exe 속에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스택으로 이렇게 해서 보관돼 있다가 저놈이 내 메모리로 로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로딩이 되지, 그치? 로딩이 돼서 돌았어. 그게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인데 소리 이렇게 로딩이 되면 이게 프로세스화가 되잖아, 그치? 프로세스가 되면 뭐가 더 붙어? 저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치? 뭐가 돼? PCB. 이게 프로세스가 포크가 되잖아. 포크가 되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냐? 포크가 되면서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포크를 하면 소리 얘를 아버지 정확히 복사해서 ESE 이그대로 하면서 얘를 집어넣지. 이게 익스플로러 같은 게 익스플로러.exe라고 이게 아기먼트를 집어넣으면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익스플로러가 포크가 돼서 저 이그대로 되면서 익스플로러 돌기 시작해. 저게 최초로 포크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다섯 개 상태 처리도 있잖아. create, 알지? 이 create가 요 단계가 요 단계야. 그치? 그래서 create 하는 과정에서 exec 포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PCB가 만들어지거든. 흔들 안에서. 그리고 얘가 되면 애기가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시작하면서 익스플로러를 채워넣는다고. 그치? 채워넣으면은 얘가 이제 레디 상태, 레디 큐 속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는 거야. 여기까지가 프로세스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고 또 돌리면은 또 다른 또 포크 이그작을 하면 또 다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만들어지지. 그지? 런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만들어지고 한번 만들면 이 부분은 계속 도는 거야. 응? 메인 메모리는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자 이 프로를 한번 돌리면 여기 올라갔다, 그지? 두 번째 돌리면 메인 메모리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니?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스택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 Yes, no? 어떻게? Yes는 뭔데? Yes는 뭔데? 세 번째 돌면 또 올라가지? Yes, no? 야, 너 자꾸 감으로 때리지 않고. 아니야, 이게 지금 동전 토스 하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니? 뭘 따져야 돼? 너들이 아직 몰라. 이게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안 보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답해도 나는 오케이야. 너 사왔어? 예. 마치 살게 니만 사먹니?
글을 몇 개 더 사와서 좋은 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바꿔.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지. 아침에 왜 커피를 먹는지 알아? 커피가 옛날에 약이었지. 이게 엄청난 카페인이 들었다, 그치? 더더욱 에너지 음료라고 있다는 게 난 몰랐다. 카페인이 2000mg씩 넣어서 판다면 아주 나쁜 놈들이야.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벌떡 깨지 자다가도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치?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단기간에 다 소모하게 만드는 약이야. 먹지 마. 이게 흥분되면 집중이 안 됐다. 공부를 잠을 깨는 데는 도움을 주는데 잠 깨고 애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 차라리 자고 싶을 땐 자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이 되고 공부가 되지 에너지 없는 먹는다고 공부가 되진 않아. 제 잠 깨우기 위한 거지 제가 공부가 될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났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 자, 다시 돌아오면 답을 가르쳐주면 이게 텍스트는 공유가 돼요.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어. 이 텍스트 없이 텍스트는 없고 이 텍스트는 그대로 갖고 와. 어? 데이터, DSS, 스택은 자기 기록 가져. 요게 답이야. 세 개. 텍스트는 없고 이렇게 요것만 가져요. 텍스트는 안 바뀌는 부분이지? 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세스가 세 개가 돌아도 텍스트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여기 대신에 PCB 안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자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텍스트에 다른 위치가 이렇게 돈다고. 나는 도는 위치가 다른 거야. 난 앉아. 나 주지 마. 네가 보고 여기 와서 딱 보고 뒤에서 보고 네 주변에 좋은 놈을 먹여. 됐니? 방금 말해보시는 거 방금 뭐 PC 보고 아 이게 프로그램이 익스플로러가 세 개를 돌렸다고 쳐. 오케이. MS 워드를 세 개를 돌렸다고 쳐. 워드를 세 개를 돌리는데 마, 네 주변에 가까운 놈을 주냐? 좋은 놈 주라.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작은 애 줘라. 안 그럼 걔한테 돈 받아. 워드를 돌린다고 시작. 워드를 돌리는데 하나는 파일 오픈을 하고, 하나는 프린트를 하고, 하나는 워드를 갖고 공부를 하고. 그럼 뭘 하냐, MS 워드를 갖고 자. 뭐, 세이브를 한다고 쳐. 서로 다른, 똑같은 MS 워드지만, 워드 창을 세 개를 띄워서 하는 일이 다르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딴 데 있어야 되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MS 워드가 세 개가 돌지만 세 개의 MS 워드에 하나는 프린트를 시키고 하나는 뭐 폰트를 크게 하는 편집 작업을 하고 하나는 MS 워드로 뭐 다른 일을 시켰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하잖아. 메뉴 세 개를 다른 일을 하니까 텍스트 쪽에서 서로 프로그램이 도는 위치가 다르지. 그 얘기야. 커피 쓴다고 했는데 창이 따로라니까. 따로인데 MS 워드 세 개를 띄워서 정확히 똑같은 일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텍스트를 거기 쓴다 그러면 이 텍스트란 게 프로그램 바디야. 몸체라고. MS 워드도 몸체라고. 이 코드를 공유한다고. 메모리를 공유할 따름이지 이 액세스하는 부위가 다르단 말이야. 얘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하고 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프린트를 하고 그럼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다른 위치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위치만 되게 있지 사실은 가상적으로 자기 텍스트에 어? 여기에 자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딴 데로 수행한데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거야. 다른 게 메시지 전달은 쉬워드 메모리가 또 다른 데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데이터 파는 거고 얘가 가지라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 수업 때면은 다시 그 사이드가 올라올 때 또 T 부분이 핵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텍스트 공유가 될 적에
수입 아웃되면은 얘가 내가 부리면 어떡합니까? 그 고민이지? 걱정하지 마. 나중에 매물 매니지먼트 하니까 지금. 공유되면은 밖으로 쫓아내지 않아. 됐어? 자, 봐봐. 이게 앞부분에 배운 거가 OS 특징이다. 앞에서 공부했던 게 위에 공부할 때도 자꾸 써먹는다. 왜냐면 이 OS가 전체 큰 그림과 한 덩어리거든. 그래서 앞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공부했던 거를 지금 우리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를 할 때 IPC나 싱크 문제 할 때도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야. 같이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복습해야 돼. 인터하고 복습하고 그게 한 번만 배우면 자전거 배우는 거랑 똑같아. 자전거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지. 10년 안 타고 11년째 자전거 타고 탈 수 있어. 이상해. 보이스도 비슷해. 한번 이렇게 잘 배우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빼먹은 것들이 몇 개 있다고 했지 않을까? 그거를 집에 가서 다 예습하고 자기가 스스로 천천히 연구해. 굉장히 생각하면서 공부해서 다 채우고 오케이? 대표야. 오케이?